뭔가 저작권 없는 부분만 좀 모아놔서 좀 틀어놨네. 유튜브도 같이 해놔가지고. 유튜브 성출하지 말까? 응? 네? 유튜브는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뭐 그런 근데 유튜브에 자동 업데이트가 돼서. 아, 쇼 끝나자마자 올라가는 거. 아 자동으로 올라가. 그래갖고 거기서 기록을 좀 남겨. 아프리카는 그게 날라가. 근데 유튜브는 안 날라가잖아. 나중에 그 소스 딸때 거기서 싸도 되고. 아, 메드카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뭐. 한 더트렌드님 조청에 빠져볼까요? 어 트렌디님도 어서 오세요. 메디카우님 방송 중이신가? 아예 방금 켰어요. 아프리카 유튜브 트위치 세계 송출 중이고. 뭘로 검색하면 되나요? 아프리카에서 보시려면은 그냥 라그나로크 치시면 저기 반지라고 보일 거고요. 트위치 유튜브. 유튜브는 보시는 분이 워낙 없기 때문에 제가 딱히 신경 안 써봤네요. 스위치도 엄청 유튜브는 이제 동영상 그냥 올려놓기용. 뺀 내가 채널 명을 뭐라 했더라? 옛날에 그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본것 같은데. 뺀지. 뺀지? 스위치도 밴지예요? 아, 트위치요. 트위치는 그녀만의 반지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아, 내가 아프리카 밑에다가 좀 링크를 달아. 제가 링크를 좀 보내드릴까요? 아, 찾았다. 들어왔습니다. 네. 잠깐만. 내가 스트리밍 중. 아, 제목 바꿔야 되는데. 귀찮다. 넘어갔나? 안 돼! 아씨, 날라. 넘어갔네. 다시 생성. 전자녀도 좀 다시 손을 보긴 봐야 되는데. 아프리카 도우미. 아프리카 88080님 조청에 빠져볼까요? 이거 안 돼? 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들어가고. 아, 오늘 저녁 뭐 먹지? 뭐또 지나갔어? 아, 미친. 채팅 위젯. 아, 트위치 내가 지금 이제 로그인된 거구나. 시계 빼버려야지. 사용 안 함. 설정 저장. 메드카운님이 저도 좀 이따가 방송할 예정이라. 아, 예. 무한파리의 날개가 끝났구나. 10초 남아있어. 주말 아닙니까? 요즘 저희 주말에도 사람이 많이 없어서.
파티에 제명을 안 시킨 게 있었구나. 깜빡하고 왜 계속 사라지나 했다. 아하이.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2 하려고요. 제가 모르는 게임입니다. 드래곤 드래곤 퀘스트 빌더즈. 그게 마인크래프트 뭐 그런 그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전에. 가만, 내가 지금 아프리카 도우미로 제가 시계를 지금 빼버렸거든요. 근데 왜 계속 되는 거지? 여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왔네? 나 아까 녹음했어. 아까 뭐 아버님네. 아, 나 지금 방송 켰어? 봤어. 델타 때. 목이 목이 칼칼하구만. 메드카운님이 마인크래프트 스타듀밸리 동숲. 마인크래프트 스타디 동숲. 메드카운님이 이런 게임. 아, 동숲이랑. 이따 가서 그럼 한번 저도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안식부터. 메드카운님이 작하는 드래곤볼 작. 뭐 할까 오늘은. 자, 왼쪽 오른쪽 두 번 전사자 돌아. 원정 가격 오르겠더만. 벌써 다 팔렸어. 서서로 돌아는 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 아, 제가 뭉탱이씨 못 몰아잡아 해봤는데. 아, 거기 몰면 안 되지. 한 세네 마리 정도? 그 이상 안 되더라고. 해봤는데 너무 세가지고. 작화는 드래곤, 아, 드래곤 볼. 요즘 왜 이렇게 발음이 세지? 국어로 다시 배워야 되나? 아이씨, 뭐 했어 안 배우고. 배웠죠. 배웠는데 아... 좀 센다고요. 왜 건수 부셨어요? 건수라니. 아, 저는... 바로 딜을 넣으시려고. 맞딜 안 돼요. 예, 맞딜 노노하세요. 저렴하게 건수가 뭡니까? 아, 저렴하다뇨. 아, 또, 아, 그린투스네. 컴뱃 안 주네 요즘. 아, 뭐 할까? 라그 해. 아까 상고만 두고 갔잖아 집에서. 라그에서 뭐 할지 생각해. 뭐로 키우세요? 아니야, 그거는 이제 다음 달부터. 너무 인덤만 들면 좀 지겨워 진짜. 그 마, 다 만렙인데 뭐 할 게 그거밖에 없다. 안 가는, 잘 안 가는 인더로 한번 가봐. 뭐 있나? 뭐 서서로 전사자 되면 말도 안 거 아니야? 그 이상 갈 데가 있나? 아, 타나가 사파이어가 없으니까 타나가란 말은 못하겠구나. 소서로 내가 도구도 깼잖아 혼자. 타나는 깨기 힘들어. 내가 하는 거 봤는데 깨려면은 형벌 있어야 될 것 같아. 딜이 부족해. 형벌 있으면 내가 봤을 때 너 하는 거 보니까 나 깰 것 같은데. 나는 그거를 그러니까 걔 변신 안 시키고 잡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변신 안 시키고는 깰 것 같아. 근데 변신 시키고는, 아, 마법이니까 필요 없겠다. 아, 변신 전에는 대형이고 변신을 하게 되면 걔가 중형으로 변해. 그 딜이 70%에서 안 하면 형벌에다가 형벌만 있으면 좀 편해. 좀 빡세게서 잡을 것 같고 찬란한까지 있으면 존나 쉽게 잡을 것 같아. 딱 그 정도? 응. 오. 나는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로고는 되게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보니까 쉬울 것 같은데. 걔 속변해. 아까 속변한 거 봤잖아. 속변해도 속변하기 전에 녹이지 않을까 싶은데. 속변은 무조건 해. 아, 무조건 해? 어, 차라 때리면 되죠. 그
그랬고 철학 세팅 안 한다며. 아니 나는 이제 하나 못 돌지. 그런 세팅 아니. 여러분은 못 돌지. 그것도 너무 풀부가 넣고 가도 너무 그지가 많아서 가끔 짜증나. 힘들게 올라갔는데 제약이나 선이 그래도 하나라는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줘버리면은 너무 승질나. 잠깐만. 아 여기 있구나. 참 적고 있었네. 자 두번째 안식은요. 오늘 안식 다 간다. 레인저 5개 다 갖고 길크 이게 네번째 된구나. 그래 안식이 개꿀이지. 상고도 시간에 안식 한 3번 도니까. 다른 인도 오늘 포기하고 오늘 전사자나 올라가야지. 아 트위치에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정말 인전 따고. 나 이거 채팅 인사말은 했고 텍스처 후원 알림은 했고 채팅 알림 설정 안 해놨는데 파티를 만들고 문을 열어야 하지만 배가 고프니 밥을 먹고 올게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또 10개를 또 추척해 주시니. 이제 가시는 거예요? 방송하시러? 채팅이 올라오는 게 약간 딜레이가 있네요. 제가 지금 봐도 내가 내 걸 보는데도 약간 딜레이가 있으면은 오른쪽 왼쪽 아 왼쪽 오른쪽 아, 초보발 씨. 아. 개노 새로 나왔어. 가서 봐봐. 새로 업데이트 됐어. 인첸. 인첸만? 전사자 인첸. 불 불굴이라고 뭐 따로 나왔어. 됐어. 가서 한번 봐봐. 볼만해. 자 이번 판은 보스가 뭐가 나왔을까?
어 잠깐만. 부패만 딱 봐야 되는데. 아 염소기라 얘가 염사라서 성석 아니면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서 주는 게 딱히 없네요. 글러브는 버리고. 자 마지막 캐릭 다섯 번째 길크. 아 예 진짜 한 8%만 올리면 만렙인데 안 하고 있었네. 메디카님 가셨나? 아, 아 지금 아프리카 아 계시구나. 네 아프리카 도우미 제가 지금 설정을 바꿨는데도 아 운전 중이셨구나. 안전운전 하세요. 이게 설정을 바꿨는데도 바로 다시 넣어야 되나? 메드카운님이 어떤가요? URL을 지금 다시 넣을까? 그래서요 지금. 네 설정 저장하면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저장 바뀌질 않아. 메드카운님이 예전 주소 오늘 방송 재밌는 애가 아무도 안 아 맞다 철구 푸파 메드카운님이 새로 넣어줘야 하고 이게 지금 시계를 없앴는데도 메드카운님이 방송 한 10분 정도 있다 키시면 돼요. 아 차차차 다음에 하죠 뭐. 아유 크게 불편한 거 없으니까. 그냥 타나도 다 포기하고 원령 한번 캐봅시다.
눈 왔다. 아씨, 나 아이템을 꺼야 되네. 나는 내일은 쉬지만 여자친구한테는 일하는 걸로. 매드카운님이 오늘은 좀만 해야지 어제도 잠깐 한다는 게 새벽 5시까지 해버린. 5시까지요? 아 그때 일 좀 스케줄을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조정이 되셨나요? 요즘 컴퓨터 학원에서도 뭐 아 저도 좀 생활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 좀 쉴 때 이제 아까도 유튜브로 잠깐 편집하는 거 살짝 보긴 했는데 여전히 엄두는 안 납니다. 아 뭔가 내가 봐도 솔직히 뭔지 모르겠고 따라하면 어찌 만들 것 같긴 한데 딱 그쵸. 원래 방송은 확실히 네네네.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랜덤으로 하는 것보다. 뭐 취소 뭐 배달시켜? 뭐야 이거 언제 켜졌어? 먹인 뭐야? 자 마지막 보스는요 닭 시켰습니다 그냥. 아 닭이 온대? 슬래버 뽑았나? 음식이 나 보시기 말고 세 개나 챙겼습니다. 아 잘못 눌렀다. 나 분명히 내가 화이트 스미스를 누른 것 같은데 쇼브 눌러버렸네. 지크도 없고 끝. 아 이런 젠장. 자 껌이 있으니까 이제 전사절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리스를 하고 커맨더 로드님 조청에 빠져볼까요?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파티가 안 갔지?
그냥 한 28분 동안 원념 원념 먹기. 기본 세팅만 좀 하고 아 암수 챙겨야겠다. 암수 몇 개 들고 10묘만 먹고 인피 필요 없고 치. 자. 매드카운님이 커맨더님 트위치에서 라그 보시는 분이다. 아 예예 지금 트위치로 오셨어요. 형님도 전사자 하시는데 커뮤니티 쇼케이스님 조성에 빠져볼까요? 커뮤니티 쇼케이스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기본은 먹고 해야겠죠. 아무리 그래도 방스 하고 먹고 얼마 이티가 안 보인다. 얼마는 그냥 한 시간짜리 먹자. 이건 죽어도 안 풀리는 거니까. 얼마 먹고 오케이. 오 잘 나와. 아 이게 화면이 어두워서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너무 무리 안 하고 그냥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죽음은 손해이기 때문에. 자 고밈의 단점 저 비풋으로 변신하면 모션들이 너무 길어서 10면 안 먹었구나. 원래 탐욕을 해야 좀 더 빠르긴 한데 먹는 시간보다. 올라가지 말자. 짝 보였네. 사람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은근 없습니다. 이제 전사자 이제 인첸이 지금 개노가 떠가지고 한 만 개 정도 모아놓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올라온 건데 오 오케이 픽살로 이거는 뽀록으로 살았네요. 뽀록으로 진짜 방금 건 나도 뽀록이었다. 이건
TI 신임 조성에 빠져볼까요? 아 그냥 전사자에서 레버 꽂아. 아 이게 클릭이 미스가나. 김네트님 조청에 빠져볼까요? 예 지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아, 치독이 빠졌구나. 예, 알겠습니다. 메드카우님. 네, 쉬고 오세요. 슈퍼님 조청에 빠져볼까요? 메드카우님 조청에 빠져볼까요? 약 한 5분 정도에서 19개. 설마 깨졌니? 어 깨진 줄 알았네. 야. 아마 기공포가 4셀이 되면 여기서 기공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스나 특히 스나 잡을 때 사거리 때문에. 아. 아. 어깨 캐스팅을 봤는데 님 어서 오세요. 이그론나 한 분 계시고 방스 먹고 신면호 먹고 마지막 누누스님 조청에 빠져볼까요? 아 누누스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이 하이. 마지막 누누스님이 기공 다시 조정한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아 그렇다면 확실히 어떻게 진짜 뚜껑 따봐야 센 건 맞아요. 센 건 뭐 딜은 좀 내려가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뭐 좋습니다. 난 왜 기공이 제 개녹을 안 봐서 기공이 뭐 살았네 살았네 얘기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누누스님이 진짜 연사랑 사거리는 놔두고 그냥 불만 떨어지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 정도 인정해요. 센 거는 맞는데 그것도 근데
느낌상 도고 10단계를 가면은 또 딜도 떨어지면 안 돼요. 도고 10단계가 1분 클리어거든요. 1분 안에 걔를 20억을 까야 되는데 0.13초니까 뭐 그쵸. 예, 그 정도만 건드려도 뭐. 아 연사도 괜찮아요. 연사 뭐 내려가도 뭐 그렇게 따지면 이제 딜을 건들면 안 되고 욕심이죠. 예. 그렇게 되면은 저는 네 0.13초예요 지금. 그 곡해가 0.3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찬란한 악셀을 끼게 되면은 거기서 0.2가 나오는데 쟤 뭐하냐? 참나. 방금 룬납은 뭐지? 나한테 붙이고 간 거는? 사차에서 기공보다 센 스킬 나오면 너프 안 해도. 예 그렇죠. 아 근데 암즈는 너무 독보적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락을 안 했는데 잠깐 하는 거 봤는데 그거는 정말 뭐 범위가 약간 그런 느낌? 피키 마구 쪽이 속도로 브레스가 나가는 그런 느낌? 근데 데미지는 더 세. 저는 그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느낌이 왔거든요. 그때 당시 그거 봤을 때. 마지막 누누스님이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이었죠. 네. 그건 누구나 봐도 락을 좀 오래 했던 사람은 저건 분명히 너프각이 보인다. 그래서 좀 빨리 하신 분들은 빨리 말하자면은 치고 빠지자. 해먹고 다 해먹고. 그건 세팅을 누군가 먼저 시작해가지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꿀 빨 거 다 빨고. 예. 세팅이 이제 좀 공유가 되니까 이제 수면이 올라오니까. 근데 늘 그래왔어요. 아시잖아요. 늘 그래왔기 때문에 트랩 때부터 늘 그래왔고. 뭐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내성이 좀 있죠. 내성이 하면서 이거는 너프 각이다 이제 좀 톱밥이 나오고 예 그냥 못을 박아버리니까 관뚜껑에 그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다들 뭐 걱정을 했죠 진짜로.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전사자 올라온 이유가 확정을 된다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되면. 그래서 원령을 좀 모아둘까 싶어서 뭐 저도 레인저도 지금 올라왔을 거예요. 개노 이따가 개노 한번 같이 볼 건데 요즘 저 도마이가 별이가 인벤에는 글을 안 올리고 자기 개인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잖아요. 최근에 이제 도고 10단계 저희가 간 거를 올려놨어요. 인벤에는 딱 안 올렸더라고 걔가. 아 보셨구나. 날이 갈수록 편집도 늘어고 보기 좋습니다. 도마이가 다 해먹어서 이제 1000명 이제 칸 넘었으니까 야, 맞아. 자, 검은 이제 14분 정도 남았고, 길크는 한 3개 정도 남았습니다. 껌 있는 길크가. 이게 에드워드라서, 이거라서 1일 린던을 딱 도는데, 오늘 이거 딱 포기하고, 안식이나 그런 건 다 돌아놨고,
한 번 캐면은 그냥 평균 한 80개 정도는 캐니까 한 30분에. 많이 캐 때는 이제 100개가 넘을 때도 있는데. 아, 이거 씨. 셀거리 진짜. 핫핫핫 빵이야. 송소 얘 잡고 암수 먹고 톡톡톡톡 하나 크릭 안 터졌죠. 아 발목 아프다. 자 여기까지 잡고 민불이 빠졌으니까 다시 아래로. 오늘 좀 이거 키우면서 랩업도 할 겸 카드도 먹을 겸. 네네. 아 하나 날렸어요? 에이 또 가서 먹으면 되죠 뭐. 아, 귀찮아가지고 탐욕을 안 해놔서 지금. 약한 기공이라 크리율이 딸려요. 제가 다른 세팅을 하게 되면 약간 좀 쭈어먹는 식인데. 확실히 근데 기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암수랑 직컷만 먹기면 되는데 악마 아 도둑 계열이랑 이제 성석이 이제 섞어 있으면은 그때가 좀 힘들어요. 이럴 때. 아 그냥 여기 버리자 그냥 편하게 하자. 네, 루갈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도가 안 먹고 잘 잡고 있었네. 자, 그럼 이제 11분 남았고 원념은 40만 3개. 암수 먹고 빵이야. 직컨을 먹게 되면은 좀 구데기가 빨리 안 죽어서 조금 아프고요. 그때는 암수를 스위칭하고 그냥 최대한 그냥 구데기 약간 돌아서 우회해서 당기면 좋고요. 아 나 왜 사냥 왜 먹고 있냐? 아프다요. 자 아 그쵸 예 복귀용이긴 한데 확실히 근데 사냥이 더 쌓여요. 예 지금도 한 700개 정도 있고 탐욕으로 먹을 때는 원래 그냥 쫄캐으로 원래 여기다가 원더러까지 키우고서 했는데 스윙이나 저 행키까지 받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가 없어서. 아니면 리퍼 있는 분들은 여기다 골렘 받고 하시는 분들 골렘도 되게 좋거든요. 방어가 워낙 많이 올라가서. 아쉽게도 제가 리퍼가 없기 때문에. 아니 리퍼 받으면 진짜 그림자 받아도 좋겠다.
매드카운님이 오늘은 진막가나 진아르보 드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자 민불이 빠졌으니까 다시 내려가고. 자 민스 카드랑 숍 카드가 좀 많이 팔리고 있죠 요즘. 내려가고. 자 먼저 시동 먹고 통통통 됐어. 방스가 없네. 방스 하나 먹고 신묘 하나 먹고 이제 전사자 뚜껑이 또 기본 옵션이 아니라 이제 스킬 증댐 개수를 조금 건드려 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길크도 있거든요. 그럼 걔네가 크임을 더 올려줄 건지 그게 또 궁금하긴 하네요 저도. 와 뭐 하는데 초밥님? 어? 뭐 하는데? 방송 보고 있어. 아 방송 보고. 철구 뭐 먹어? 어, 뭐 푸파 나는데. 아프리카 치트키야. 푸파. 무슨 푸파인지 모르겠어. 아, 또 애벌레 먹는 거 아니야? 와, 근데 살벌하게 먹더라 애벌레. 와. 그냥 막 쓰셔놨던데? 근데 리워크도 유저 돈 빨아먹고 4차 때 새로운 전사자. 그럼요, 당연할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또 4차라는 직업군이 나오면은. 그에 맞는 또 장비가 또 나오겠죠. 정말 안드로메다급으로. 그러면서 밸런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카츄아를 지르고 라그를 할 거지만 호갱이 되는 거죠. 아 근데 이 게임이 뭐라고 또 이만한 게임도 없어 또. 어 뭐야 오늘 이게? 근데 제가 요즘 유튜브를 잘 보는데 라그나로크 오리진 광고가 좀 버전이 되게 여러 개더라고요. GM이 그 뭐냐 색깔 지점토로 그 무슨 뭐라고 하더라 그거를 아트를 지점토 아트 하던데 카프라 만들고 유튜브 보면 그 광고로 오리진을 되게 요번에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유튜브도 많이 보시니까 오리진 하실 분들은 오리진 하시겠는데 또 기본 라그나르크 온라인을 또 하시려는 분들도 많아요. 그 이즈에 있다 보면은 요즘에 또 많이들 오시니까 그거 보고서 복귀하시는 분들도 많고. 뭔가 확실히 뭔가 진짜 뭔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시세라든지 뭐 조금은 너무. 근데 거기서 100명이 복귀해도 10명이 남을까 말까 하니까 요즘은 100명이 복귀해서 한 50명만 남아도 진짜 좋은 건데. 불과 한 달 전인가? 다들 라텍이 시기에 왔잖아요. 기존 하시던 분들. 지금 공성 그 라그가 좀 더 흥해지려면은 확실히 공성이 활발해지면은 이제 소비템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소모가 되니까 중간 업자들이 이제 생기죠. 소비템 노가다 하시는 분들 생길 거고. 거기서 또 이제 제니가 이제 거래가 될 거고. PVP나 그 진짜 공성이 돼야 뭔가 시장이라는 게 그게 아니면 지금 딱 따지는 건 그거죠. 무슨 인던이 새로 나와가지고 뭐 그거 이제 클리어 조건이 내가 높다든지. 저희 기로는 3분의 1이 나가셨다고. 그 적응 못해서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진짜. 저희 길드도 그런데요 뭐.
야야 이거 좆됐다 내려가자. 아 요즘 생하다 도는 맛에 또 재미 들려가지고 생에다를 좀 돌긴 돌았는데 아 쫄다고 하기는 진짜 빡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비싼 거를 쓰고 계신데? 저 니드오그인데? 누구시지? 안 돼 안 돼. 아 토토씨님 요즘 안녕하세요. 우승님 요즘 옛날에도 레인저 하셨었는데 요즘 뭐 하세요? 리퍼 하시나? 그래도 한 레인저 하셨었잖아요. 또 목이 갈리네. 어우 담배. 마지막 눈 우승님이 리퍼 조금 하고 있어요. 아 리퍼가 저 4차가 같이 마지막 눈 우승님이 아니요 전 허접우. 어 그 뭐냐 확장도 4차가 아니면 랩이라도 좀 같이 풀어주면은 같이 딱 뭐 랩업을 하다 확장 직업구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우리 기런 중에 도망이도 있을 거고 카게만 하니까 그 친구는 카게가 주력인 사람도 있을 거고 리퍼가 또 주력인 사람도 있을 건데 제가 작년에 복귀했을 때 리퍼가 아주 으댔었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 뭐 스탯을 뭐 이런 스탯으로 준다고 해도 히든 스탯 주고 뭐 스킬이라든 아니어도 좀 잡을 거 있으면은 네 랩업도 컨텐츠고 랩업으로 하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요즘 고랩존에서 제니를 번다라는 계정 뭐 특히 라비린스 같은 거에서 이제 잡템을 좀 주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먹잖아요. 아니면 탐욕을 쓰거나 근데 마음은 이해는 가요. 유비분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나비 정도 가면은 잡템 개수가 많고 아깝거든. 주워 먹다가 막 제보 들어오고 완전 프리썸 마냥 뭐 골뱅이 루틴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아, 저 네스님 방송에서 잘 들었는데 우수님 일본에 계세요? 예전에도 일본에 계셨었나? 아, 아파요. 전사자 인텐 보니까 금강이 가장 좋아 보이던데. 네, 금강. 막눈 우수님이 내 일본. 네네네. 아, 그러셨구나. 자, 한 27분 정도 해가지고 꽤 많이 먹었네요. 85개 먹었네요. 사념 66개 먹었고 이제 껌이 끝났고 제 에드워드가 지금 이게 두 개 다 쓴 거라서 아니 하나 썼나? 잠깐만요. 아 나도 비싼 거 아 근데 길크랑은 안 어울리겠다. 제가 저 센세형님 저거 딱 유일하게 쓰고 계신 분 한 분밖에 안 왔는데 아 두 분 됐다. 니도 오고 뚜껑 잠깐만요. 에드워드 한 번 더 불러내서 에드워드야 나왔니? 아 여기 있구나. 껌 나 한 번 남았니? 아 한 번 더 남았네요. 한 번 더 남았고 그러면 가자. 사념 하나 챙기고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드를 한번 쓰겠습니다. 좀 주워 먹으랬더니 귀찮네 이게.
그리드 쉴드를 쓸까? 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 먹고 왔는데. 네. 매크로요? 맨 매크로? 에? 그 한 열몇 명 되는 애들이 한 번에 주르륵 주르륵 움직이네요. 아, 그거는 한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해가지고 동시로 아마 키우는 걸 거예요. 그렇게. 닉네임이 라그가... 저렇게 성의 없이요? 네? 닉네임이 저렇게 성의 없는데? 그 약간 쫄캐 쫄캐릭 느낌이에요. 그 상급 고성이라든지 이제 인던을 클리어하면은 클리어 보상을 주는 인던들이 몇 개 있어요. 네네네. 그거 이제 그래요? 저 네, 그 정도로 쫄쫄이 데리고 댕기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그리고 상급 고성 같은 거 막 하루에 3일 한 번씩 5파티 막 그렇게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더 많이 돌리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고. 와. 아, 그러면서 그거 요즘 트렌드는 약간 그게 좀 바뀌었거든요. 클리어 보상이 없게끔. 제일 최근에 나온 뭐 타나라든지 거기서 이제 클리어 조건이 없고, 아 클리어 보상이 없고, 기존에 옛날에 있던 거는 이제 클리어 보상이 있어가지고. 자, 이번 탐까지만 하고 물 한 잔 먹고 와야죠. 아, 목마르다. 방스 없고. 근데 전사자는 좀 어떻게 보면 죽기가 쉬워서 무서워. 방스 1시간짜리 먹기가. 자, 이번엔 탐욕하고 한 100개 한번 먹어봅시다. 아, 안 죽고 하면 되니까. 그 전사자는 이상하게 사람이 많으면은 원룸이 더 잘 줘요. 빠르게 회전이 되니까. 좀 구석 가가지고 한번 섞어주고. 카드 카드. 아, 예, 저도 동감입니다. 요번이 몇 주년이냐? C8주년인가요? 이제 감도 안 오네. 몇 주년인지. 2002년도니까 18주년 맞네요. 작년에 했던 것도 울고 먹으라. 제로는 아마 줄 거예요. 제로는 이때가 이제 그거여서. 근데 요즘 프로모션은 만렙 찍어서 좋은 의상이나 그런 걸 안 주면은 사람들이 또 안 하니까. 그게 너무 근데 기존 유저들 좀 배불리기 식이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고인분들은 더 점점 좀 고이고 석유가 돼가고 청정수 유비분들은 근데 진입 난이도가 그래지 확실히 틀리니까 그걸 점핑으로 하냐 안 하냐. 요번에 의상을 준 것 때문에 정말 좋았거든요. 저도 정말 잘 키웠고. 그래서 요번에 민스 원더로 이제 쫄 같은 거를 키우신 분들이 보니까 점핑으로 많이들 키우셨더라고.
요번엔 근데 확실히 7월 7일날 이제 그 뭐냐 그게 오픈을 한다 하니까 그거 지나고 나서 상황을 한번 봐야겠네요. 모든 인력이 그쪽으로 지금 빠졌을 것 같아서. 네. 자, 저 물 한 잔만 떠오겠습니다. 마지막 눈웃음님이 4차 나오면 또 위상이랑 섀도우 다 새로 찍어내야 하니. 자, 지금 잠깐 물 떠오면서 생각을 한 건데 원년 같은 경우는 30분에 그냥 100개를 잡고 1시간이면 200개, 5시간, 뭐 1000개 옛날에도 진짜 원년을 팔아보긴 했는데 돈 되겠다. 근데 골렘이 있고 없고 진짜 차이가 큽니다. 정말 좋네요. 누가 안 먹고 가셨네. 마지막 눈웃음님이 불마도 고스폰이 이쁜데요. 아, 네, 불마도 괜찮습니다. 저도 그때 언제 불마 한 10억, 9억 정도 이제 내려왔을 때 좀 확성으로 좀 저렴하게 저도 구해가지고. 근데 지금 샀던 가격보다 더 저렴해졌더라고요. 불마도 워낙 요 하단 쪽이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주변에 저도 이제 바마 빼고서는 껴봤는데 딜크는 근데 불마가 어울리더라고요. 불마도 뭔가 안 어울려 딜크는. 그래서 불마랑 낫을 들었을 때 뚜껑도 되게 많이 고민했다가 뚜껑을 빼버렸죠. 잠깐만, 제가 지금 지속 컨버터가 떨어졌네요. 금방 눈 먹었네. 아. 마지막 눈웃음님이 내 전 담아도 생각보다 별로여서. 담아는 워낙 구하기 힘들고 제가 원래 록달을 진짜 안 따지는데 한번 어떨까 싶어서 딱 그냥 바마 정도 10억 밑으로. 네. 그래서 한번 구매해 봤죠. 그래서 되게 만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뭐 스통작 해가지고 제가 자작해서 만든 건데 물마가 좀 장기 집권을 하긴 했죠. 예. 네. 대마 전 대마를 그거 아시잖아요. 옛날 옛적에 저희 이제 의상 뚜껑 많이 없었던 시절에 란드 때 시절에 이제 슈라가 이제 대마를 끼고 댕겼는데 전 대마가 별로 안 이뻐요. 제 눈에는. 또또치또치님 조청에 빠져볼까요? 예, 또또치님 리아요. 그때 국민 세팅이 이제 진홍 장미 이제 물고 눈깔은 로보아이 정도 끼고 대마 끼고.
돼지 마스터 대마라. 아, 또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구나. 돼지 마스터는 아예 빼고 있었네. 하, 저는 대형마제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또 뭔 소린가 하셨겠구만. 야! 사이킥 날리지 마! 미안해. 뭐가 빠졌니? 연사가 잘 안되냐? 아, 공속이 빠졌네요. 민감이냐? 매드카운님이 마을 오시면 책상 거래주세요. 네? 딱 지금 세팅 타임에서 오긴 왔는데? 거래라뇨? 제니 좀 빌려드릴까요? 뭐 거래라고 하셨는데? 채창 거래. 채창 거래? 채창 거래가 뭐지? 응? 응? 매드님 왜요? 빵? 어디? 아, 네네네. 거래요? 또 뭘 좋은 것도 주실라고 또. 저 많아요. 저 괜찮은데.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많아요. 3시간? 아, 전사자에서는 이제 죽기 때문에 1시간짜리가 되게 아까워요. 나 되게 많은데. 뭐 요런 거 주십니까? 아, 제니가 안 빠져. 이거 받아도 되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그러면 피고목 받은 김에 잠깐 한번 까보고 올까요? 뭐가 나오나? 진짜 이건 정말 1% 0.01% 정도의 확률이긴 한데 피고목 까서 카드 나오면은 쏩니다. 치킨 한 마리씩 쏩니다. 기프트콘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지금 방송 계신 분. 혹여! 정말! 나올 리는 없겠지만 이거 정말 영상 각이다. 아, 피고목 안 까보지. 아니 이게 뭐 카드 종류에 따라 될 수는 있는데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번 정말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얍! 안녕. 혹시 코마 걸릴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웃음님이 다롱이네. 자, 여러분 새로 나온 보스 패시입니다. 매드카운님이 다롱이 키키키우. 매드카운님이 카드 나오면 충격 키키우. 자, 새로 나온 제 패시예요. 남들은 다 막 진구름 데리고 댕기는데 전 다롱이 데리고 댕깁니다. 막 쫄다고도 보고 줄 알아요. 아유. 근데 말을 좀 안 들어요, 애가. 자, 잡아볼까요? 와우. 자, 보세요. 저 껌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풀 부가라는 것도 돼 있는데 어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줄까? 와 진짜. 너무 클린한데요. 자, 방스를 챙기고 방스 먹고 요 정도까지만 먹고 어우씨 너 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전사자 몹이 어디 짱박혔나? 왜 이렇게 몹이 없지? 레드카운님이 역시 스마일 카드인가 좋네. 스마일 카드요? 이게 뭐지? 저는 신용카드 딱 하나밖에 안 써서 현대카드밖에 현대 M카드만 사용하고 있어서. 레드카운님이 지마켓 옵션에서 현금처럼 바로 주는 포인트를. 아 그거요. 아, 지마켓을 요즘 잘 사용을 안 하니까 저도. 카드 현대 거예요. 아 현대 거예요? 잘 모릅니다. 저는 코스트코 가거나 그때 장이나 볼 때 쓰기 때문에. 요즘 이상하게 또 주말 되니까 우리 길원 여러분들이 접속을 안 하네. 메드카운 님이 한 달 카드 요금에 3%인가를 캐시로 돌려줘서 저는 잘 쓰고 있어요. 아, 아예 돈으로 줘요? 님이 어차피 카드 쓰는 거라. 네, 어차피 카드 쓰는 거라 저는 이제 마일리지를 받고 현대카드가 이제 그것도 스마일 카드면 현대 기본 뭐냐 혜택은 다 받겠네요. 이제 뭐 공항 라운지라든지 뭐 전 되게 잘 써먹는 게 뭐냐면은 현대카드가 이제 서울 같은데 주차하기 힘드니까 명소 같은데 1년에 20회인가 30회 무료 주차를 해줘요. 주말에만. 근데 다소 주말에만 무료 주차가 되게끔 그 제휴를 먹은 데가 있는데 뭐 다른 카드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카드 써보진 않아서 그래서 그거 되게 좀 잘 써먹고 있어요. 네, 지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트위치부도 오셨군요. 나 트위치 지금 몇 분 보고 계시지? 이거 체크를 안 해놔서 내가. 오! 투명 기공포 맞았네. 자, 여기까지 잡고. 자, 5분 됐으니까. 그 현대 카드 어플 받으시면 거기에 써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아, 근데 7점이 이렇게 다 뚫어야 되죠. 그럼요. 해야죠. 한 번은 해야죠. 레드카운 님이 주마켓 옵션은 스마일 물품이요.
좋다. 12% 할인. 아, 그게 개꿀이네. 인터넷 쇼핑들 많이들 하시니까. 100만원짜리 사면 12% 한, 되게 좋은데? 아, 우선님 닉이 유니크하신데요? 공유. 오, 저 팔아도 되겠다. 여기서는 아, 암수 안 먹었는데 뭐. 레드카운님이 최대 20만 원까지인가 그래요? 월일 회전 가지 회전가. 아, 딱 정해져 있구나. 심의 2층 팟이 안 생겨요? 어허, 이게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이제 하나 12층 팟을 했는데 오늘 좀 사람이 오면 좀 해볼까 했는데 또 금요일이라 그런가 다들 데이트 갔나 접속을 안 하네. 일단 한 8시 뭐야 9시구나. 아, 저희 길드에서 제가 길팟을 좀 꾸리는 추세라 요번 탐 끝나고 한번 카톡 날려봤을 때 단톡에 한번 써놔봐야지 길팟 갈 사람 있는지. QT도 장사하느라 바쁜 것 같고. 레드카운님이 넵 맞습니다. 9시. 마지막 누미스님이 타나 12층은 넵대가 얼마예요? 타나 12층은 85에 가면 역경인데요 86부터 한 마리를 먹어요 경험치를.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길팟이다 보니까 어차피 쫄달고 하고 그래도 체감상 그냥 격수 한 5명 두고 한 8인 정도 사냥을 하는데. 아, 네. 뭔 카드야? 어, 진 에르메스. 아야, 흥분해가지고 카드 봐가지고 후니마 위에 계속 치네. 80, 90이면은 딱 좋죠. 예. 매드카운님이 천만이요. 마지막 누누스님이 치키치키요. 저 크임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 3천 주고 샀는데 요즘 1000만밖에 안 해요? 아, 아 전사자도 근데 워낙 많이들 도시니까. 창고에 저 제네릭 카드도 있고 비싼 거 빼곤 다 있습니다. 예. 자, 내려가고. 저는 크림할 때 암도 안에서 당당 30만에. 어, 그래요? 저도 패치되고 넘어와서 전사자 바로 크임이 너무 바뀌자마자 프로 신상로 해가지고 이거 재련권 12재련권 16억이 서고요. 좀 비싸게 맞췄었어요. 이거 그 요거 하나 9짜리 있던 거 깨먹고 하나 더 사서 만들었고 용맹 그냥 한 개짜리 그때는 위대한도 없어가지고 용맹 다섯 개 했는데 저기 성속 20%에 천사 15%가 떠가지고 조금 아깝기는 한데 이게 천사형이랑 요거 끼고서 하면은 오딘에서 제 아르보츠 카드도 좀 많이 쌌었고. 자, 카톡에 혹시 뭐 사냥한 사람 있나 물어봐야겠다. 매드카운님이 스팀 해킹 당했네. 스팀이 해킹을 당하셨다고요?
나도 그거 설정 해놨나 모르겠네. 그죠. 근데 전 라그 같은 경우는 전 OTP를 안 해놔서 집에서 늘 하고 있으니까 저는 주기적으로 그냥 비밀번호나 2차 비밀번호 좀 심심하면 바꿔요. 한 6개로 계속 돌려가서 쓰고는 있는데 집에 그래서 저는 익스플로러로 이제 로그인을 하니까 저는 이제 라그 해킹은 고등학교 때 한번 당해봤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설 연휴가 엄청 길어가지고 그때 몰랐거든요. 그때는 뭐 접수를 해도 그때는 뭐 사이버 수사대에 뭐 전화를 한다 그런 개념을 몰라가지고 제가 백발 하프였는데 그때는 이제 백바탈 하잖아요. 바탈 구구주구서 뭐 세이프티 링키고 그때 그 시절에 예. 세이프티 링켜가지고 몸빵하고 1대1 파티 위주로 하고 아 민감 그냥 해야겠다. 그때는 저도 진짜 락을 잘 모를 때고 하여튼 그때 해킹을 저도 당해가지고 끝내 못 찾았어요. 네. 뭐 하드 구 하드 세인트 로브 끼고 막 히맨 세인트 로브 있고 에베시가 굉장히 비쌌던 그 시절 그때 연도만 따져도 그게 06년 정도? 05년? 06년? 라그가 이제 봇이 미친 듯이 많았을 때 오픈코어 봇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계정비를 낼 때니까 22,000원 그 다음에 계정비가 한번 내려서 19,800원 매드카운님이 저때가 레이드리카드가 산으로 510만원 할 때 히히요 네 맞습니다. 레이드리카드가 이뮨드 모킹이 이제 몰락하고서 그때부터도 노가다 하신 거예요? 아 저는 그때 진짜 못했어요. 끈기가 많이 없어서. 마지막 민우수님이 모킹 머플러 이런 거. 네 모킹 머플러가 이런 거. 네오 밑줄 남이님 도청에 빠져볼까요? 지금 얘기하면은 정말 까마득한 옛날 얘기긴 한데 제 10대가 다 갈아엎어서 는 게임이기도 하고 20대 때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도 하긴 했는데 방송은 20대 때부터 초반 때부터 시작을 했었었고 그거를 잘 유지를 못해서 제가 그때 옛날에 하면은 라그 방송도 많이 없어가지고 있긴 있었죠. 근데 다들 뭐 기러기가 됐다가 정말 추억돋는 얘기하면은 타나섭에 깨옹 있었고 란드에 저 있었고 란드섭에 저희 보스님 계셨고 24시간 보스만 도전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있었고 매드님도 방송하셨었고 하다못해 지금 제 방송에 있는 제가 옹이라 부른 제 매니저 이제 저하라옹 있었고 인연이 좀 깊어가지고 실제로 뵙진 못했는데 라그네스님이 옛날에는 이제 샤크썸만 하셨을 때고 막 일본에 계셨나 모르겠는데 네스님이랑도 좀 오래됐고 아라웅은 그때 사라섭을 하셨었고 라그 BJ 여 BJ도 꽤 많았습니다. 여 BJ도 꽤 많았고 접으신 분들 꽤 되있고 최근에 원더러님이 1티어고요 소속은 저희 길드긴 합니다. 원더님이 저희 길드긴 한데 저희 길드 오시면 원더러님을 뵙질 못해요.
근데 원더님도 좀 바쁘시니까 요즘 방송 좀 뜸해지시는 것 같고, 라그는 약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뜸해지는 타이밍이 있고, 손이 붙어갖고 엄청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자, 트위치 보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트위치 지금 몇 분 계실라나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우리 트위치에는 얼마나 계실까나. 네 분 계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약간 벌써 80개가 넘었고, 껌! 아, 이번도 딱 80개가 끝나네요. 84개? 100개는 못 채웠습니다, 100개는. 이 한 내일쯤 토요일은 돼야 사람들이 이제 파티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좀 돼야. 금요일은 이제 불금도 있고. 예, 코로나도 많이 무뎌지기도 했고. 아무래도 마지막 미니스님이 잠시 통화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통통통통. 아, 콰그마이어. 아, 뭐해 죽은 거야. 아, 갑바가 깨져서 돼. 오케이, 오케이. 매드카운 님이 에휴아랫집 복비리가 자꾸 창문에서 담배 펴서 냄새 올라오는. 아, 그래요? 가서 한마디 해야죠. 다행이다. 나도 우리 윗집에 사람이 안 살아서 나도 창가에서 담배 좀 자주 피긴 하는데. 매드카운 님이 나도 펴서 뭐라고는 못 하겠네. 또 그렇긴 하죠. 피면은. 여기서 파장을 베르다한테 넘겨주고. 매드카운 님이 난 밖에서 피는데. 아, 그러세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벤지는 오늘 다 썼고 이 두 캐릭이 있는데. 무당이로 가. 요즘에 레이시님도 방송을 또 안 하시고, 최근에 좀 저도 방송을 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 좀 여자친구도 연애를 또 시작해서, 여자친구 퇴근 시간에 이제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저도 그때 퇴근하고 이제 좀 라그를 보이스톡으로 해요. 보이스톡으로 해가지고 컴퓨터를 하면서 여자친구는 이제 화장 지우면서 통화를 하고 뭐 씻고 오면은 뭐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방송까지는 할 수가 또 없겠더라고요. 방송을 또 할 수가 없어서 걸릴까봐. 싶으시면 나그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여자친구는 게임에 1도 몰라가지고. 매드카운님이 감성 게임이라 감성이 풍부해져서 연애가 잘 됩니다. 아, 아, 레이지님도 방송 키셨구나. 자, 브레스 룬나 하시는 분 계시고. 와, 지금 방송이 또 굉장히 많네요. 예. 전박이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랬구나. 라그 방송 되게 많네. 딴딴딴딴 딴딴딴.
네, 여자친구는 내일 제가 일하는 줄 알아요. 저는 원래 일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근데 여자친구도 쉬는 날인데 좀 너도 쉬어라 그 말은 하고 싶은데 제가 또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은 안 하지만 여자친구한테 일을 한다고 얘기하고. 그니까 마음 편히 줘도 그냥 내일은 쉬니까 나도 좀 쉴래 그 말을 잘 못하겠어요. 예, 안 보죠. 모르죠. 제가 방송이나 이런 걸 게임하면서 방송을 게임은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니까. 매드카운님이 보드 남아요. 예, 제 뭐 제 유튜브 아이디도 모르고 아마 모를 거라. 매드카운님이 실시간 스트리밍 자동 업데이트라. 네, 맞아요. 그 저도 일부러 지금 좀 남겨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거기도 하고 나중에 원래는 소스 여기서 이제 저장이 되는 거니까 따로 뭐 저장을 제 걸 틀어놓고 하면은 다 되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좀 하고 있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드로 바꾸고 컨버터를 좀 더 넉넉하게 챙기고 여기 전사자 좀 좀 돌 거면 암수 좀 더 만들어놔야겠다. 암수가 많이 모자르니까 대충 요 정도만 챙기고. 아, 파티를 안 줬구나. 낚이고 계신 분들 은근히 계시구나. 나는 내가 낚았을 때 나 별로 안 계셨는데 낚시 좀 있네요 또. 자, 치통 먹고 렉시아 먹고 자 기본 먹을 것만 먹고 이번은 그냥 기분이다. 생명수 다 먹어주고 제일 편한 거는 여기서 무속으로 패는 게 제일 좋은데 아 무속으로 패면은 나쁜 점이 이 법계를 못 쳐가지고 이거 나 어디가? 아니 어서 어케질 하려고 씨. 화스가 입질을 하네. 혼날라고. 원료 먼저 먹고. 아 근데 컨셉상 아, 레인저도 근데 좀 해보고 싶기는 해요.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매랑 팔콘이랑 워그를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으니까 영상을 봤을 때 아니면 걔네 그냥 순수 그냥 떡밥인 건지 데미지는 떠나서 이제 그 타수 1초당 타수는 매랑 워그랑 동시에 날아가면은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크리오 300이 되면은 워그가 100%이기 때문에 근데 운수를 운수가 있으니까
워그는 그렇고 메가 생각이 안 나. 하여튼 메가 좀 더 높기는 해. 아 역시 왔어 왔어. 진마가 카드 먹었어. 이렇게 또 먹게 될 줄이야. 안 돼, 안 돼, 깨지면. 요번에 아도라도 떡상이기 때문에. 어허, 카드를 요즘 이거 카드 한 1억 넘으려나? 로나 카드도 이그룬나도 조금 한창일 때는 잘 팔렸겠다. 자 이제 내려가고 잠깐의 검색 타임. 현재 노점은 진 이고바. 허구 1억 8천에 올라와 있네. 1억 8천에 와 2억까지도 됐었구나. 1억 8천 돈 벌었네. 카드 두 장 먹고 오늘. 네 지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버프 이제 새로 돌릴 거니까 됐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30분 한다 생각하고 소비는 됐고. 아 손목 아프다. 아 나비나기 챙기고 다른 키를 갖고 올게요. 티 주고 장비 있는 게 확실히 빠르네.
올마이티 하나 먹고 됐다. 올마이티 먹고 아 좀 많은데? 방스 먹고 방스 3분 정도 남았는데 아 껌을 안 먹었구나. 2개 피키 좋네. 뒷거 다 나갔나? 아, 마이크 다 끊네. 가비아님. 가비아님 뭐 하세요? 저 17.2 1회 뚫고 있어요. 아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현타 오신 거 아니죠? 아니에요.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 그걸 보시면서 사람이 하나하나 다 진행하면서 보고 있어가지고 네네. 처음에 하실 때는 보실만 해요. 아 이게 이런 거 이런 스토리구나. 약간 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처음에만. 아 이거 너무 밍밍하다. 이제 음악 좀 틀어놔야겠지. 뭔가 좀 뭔가 좀 들으면서 해야지 이거. 저작권이 없는 부금으로 가야겠다. 매드카운님이 내가 얘기했던 그거 키키키에. 좀 오락할 때 뭔가 들을만한 음악으로. 아 얘 좀 소리가 크니까 전자녀 소리가 잘 안 들리구나. 민부를 끝났네. 아, 기지개 한번 펴주고. 네 저작권 스트레스. 아 그냥 나중에 진짜 뭐 노따기 붙건 뭐 하면은 그 영상을 그냥 지워버리거나 하면 되니까 지금까지는 뭐
유튜브를 벌써 지금 활발하게 시작한 것도 아니니까요 뭐. 근데 스트리밍에 저는 뭐 경고가 오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서 저도 부금 저장소 가가지고 몇 개 좀 받아놨는데 또 그것만 또 틀기엔 좀 심심해서 좀 모으는 중이라서 조금씩 모아놓고 있어서 지금. 근데 지금 음악 소리 나오는데 크세요 작으세요? 들을만 하신가? 저는 좀 크게 들리려고 방송에 좀 작게 나갈 수도 있어서 크게 들리려. 저스틴 스테판님 소통에 빠져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트위치에 여섯 분 계시네. 반갑습니다. 티켓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거요. 잠깐만요. 그거 스톤을 뽑거나 의상을 일루션 장비를 오토매틱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써요. 아. 오토매틱에 이제 스톤이라고 박잖아요. 카드 말고. 네네네. 그 바르밀 티켓 90장으로 그 스톤을 랜덤으로 뽑을 수가 있어요. 아. 그거를 이제 약간 도박성이 있죠. 랜덤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루션을 이걸로 업그레이드라는 게 나오고 트위치 딜레이가 왜 이렇게 길지? 엄청 버퍼링이 심하네 트위치가 갑자기. 엄청 버퍼링이 심하네. 트위치가 갑자기 살짝. 엄청 버퍼링이 심하네. 트위치가 갑자기. 소리 잘 나오는구나. 보스가 뭐냐? 보스 잡았냐? 아이씨. 잡은 거야 뭐야? 나오는 거야? 자, 시간 되면 딱 오는구만. 와 대단하다. 티커님 조청에 빠져볼까요?
내 공속이 빠졌지? 각성이 없나? 지수 왔어? 네. 전사제에서 짐 하나 먹었지. 네? 짐 막아요. 오. 야, 비싸더라. 1억 8천이나 해. 한 장 있는데. 나 한 1억쯤이나 하겠다 싶었는데. 비싸네. 어크 카드 하나 먹고. 어크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던데. 나왔다. 버프 끝났다. 메드카운 님이 아르보가 1억. 아르보가 1억이라고요? 크, 나 저거 진동 아무도 안 할 때 내가 진짜 싸게 샀는데. 900인가 샀었는데. 더럽네 진짜. 왜 연사가 안 돼? 아 잠깐만, 함수가 왜 안 먹어지나? 메드카운님이 야밤에 빨래했더니 방송은 못하고 넓고 있는. 빨래 하셔야죠. 지금 날도 이제 비도 안 오는데 꼬독꼬독 지금 좋죠 날씨도. 근데 메드님도 이제 시간 맞춰서 이제 본격 이제 쉬시는 날에는 이제 편집하시고서 방송만 좀 하시겠네요. 손이 꼬였네. 아 오늘 어떻게 식사 안 하셨겠구나. 식사 안 하셨으면 저희 집에 놀러 오셔갖고 치킨에 맥주 한잔 하실래요? 지금 어머니도 출근하셔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어서 컴퓨터도 옆에 한 대 더 남아있고 그래서 하실 거 없으시면 아니, 겸사겸사 옆동네도 사시니까.
레드카운님이 일단 우육탕 먹어. 아, 예, 알겠습니다. 방금 봐, S레인저 S스킬 보고 같은데? S임팩트가 아,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예, 7월 달. 알겠습니다. 이제 편한 날짜에, 뭐.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그러네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6월도. 예, 곧 7월입니다. 7월이고. 물약이 없다. 자, 먹는 듯 안 먹은 듯 해도 많이 먹는구나 물약을. 원영님도 오실 때 됐는데 디코 안 오시네. 아, 그러고 보니까 원더러 카드도 이제 안 팔리겠구나. 원더러 카드 꽤 비쌌는데 서비어 때문에. 자, 지속 콤보도 다 먹었고. 자, 폭포 빠졌고, 내려가고. 이번에 많이 못 먹겠다. 이제 12분 남았는데, 이번 타임은. 100개를. 손이 안 풀리나?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저 암수 다 먹을 때까지, 암수 다 먹을 때까지 하고.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트위치에 이렇게 좀 오시는 거구나. 아, 외국인 분들이 오시는 건가?
놀고 있는 원념이 하나 있네. 뭔 소리야? 개펜 수리공이 어딨더라? 아! 아, 쉣! 맥스 페인. 아, 나 이거 알람 소리 꺼놨는데 왜 소리가 들리지? 아이고. 아, 큰일 났다. 이번에 80개 100개도 못 먹겠다 또. 네, 들어가세요. 매드님 다음에 또 뵐게요. 저 일단 방종하고 하고 계시면 이따 또 놀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드카운님이 심심하시면 어떤 게임인지 놀러오세요. 네네. 제가 콘솔이나 그런 거 좀 잘하면은 같이 할 텐데 콘솔은 젠뱅이라서.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담배가 돛대라는 거.
이그가 잡다 날랐나? 아! 아 디스패시 아 치수야 강아지 괜찮아? 아이 뭐 그 새끼 새끼 강아지 어때? 죽었어? 많이 다쳤어? 아 모르겠습니다. 뭘 보고 치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때 큰 개가 물었다며. 당연히 안 물었어 걔는? 아 예. 왜? 꽂혀있으니까 그러지 뭐. 하고 싶다. 네네. 아, 딱 카톡. 아, 방송 중이라 카톡으로 한 거구나. 괜찮은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오셨습니까, 형님? 아, 형님, 아, 그 아 좀 방송 중이야. 아, 일단 괜찮잖아, 뭐 상관없잖아. 형님 저 방송 중이었어요. 아, 형 어디시죠, 위치가? 나 상암동이라니까. 아, 어디서 보는 게? 중량구야. 뭔 강남구야? 중량구야, 중량구, 중량구. 아, 동대문구라고. 거 그거나 그거나 형님. 동대문구는 동대문에서 좀 거리가 와 되잖아요. 어디가 괜찮아요, 형님? 아. 동대문구하고 중랑구하고 어떻게 똑같아? 알겠습니다. 중랑구 쪽이 약간 트위치 않았나요? 아니 뭐라고? 그게 뭐야? 동대문구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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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어디가 편하세요? 근데... 실림 또 워낙 멋이니까 또. 아 실림 안 하고 돼. 난 남자 서. 아 굳이 근데 여기라도 할 게 없어가지고 나 안 하면 돼. 어 17점이 끝났네요 이제. 아유 고생했습니다. 17.2를 하시면 돼요. 17.2까지 끝난 거예요. 아 2까지 다 하셨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저택 갈 수 있죠? 네 저택이에요 지금. 아 저택이면은 저 람다 있어요 12시 쪽에. 선행을 하시면은. 근데 요즘 람다를 또 안 가가지고. 아, 람다가 뭐지? 그 스톤도 주는 보스가 있어요 랜덤으로. 30분 끝나네. 아! 그거 퀘스트 했어요. 11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 비밀의 화원? 어 하셨어요? 어디 가야 돼? 난다 걔 아닌가? 그... 그러면은 뭐 저녁이면은 수원 오세요. 수원 갈래요? 아 나 농담을 던진 건데. 아니 아무나 상관없다. 내 길 많이 막혀.
이거 바르밀 티켓은 어디서? 그 퀘스트가 있어요. 영 도마니까 영상 쫙 보면은 걔가 이제 퀘스트 가이드도 해놨어요. 말로 설명하기가 다 했고 이제 티켓가 워낙 많아갖고 아 아니 아니야 티켓을 교환하는 곳이요. 티켓은 교환하는 게 90장이 돼야 교환이 가능해서 그 전 거는 딱히 교환할 게 없는데. 그래도 안쪽 9시 집인데 거기가 무슨 집이지? 그 저택 가면은 5시 방향으로 내려가서 무슨 화분이 있는가? 방향쯤 안쪽. 네 그쪽에 이제 집이 있는데 거기 NPC가 쪼로록 있어요. 그 일루 갑바가 몇 개였죠? 1500개였나? 아니다 악세가 1500개고 갑바는 900개였나? 어 900개. 와 900개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아까 그 12마리씩 쪼로 데리고 댕기는 애들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이 방송 중인데 애들이 뭡니까? 뭐 어떻습니까? 얼라들 얼라들 네 대단한 나는 존경해요 그 다클라 분들.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 그냥 버프용으로 다클란 하겠지만 그렇게 12개씩 달고 댕기면서 상고 바르밀 존경합니다. 내가 코르 7캐릭까지는 돌려봤는데 아 사람이 할 짓이 못해. 네 예전에 근데 코르도 한 7개는 좀 많이 벌지 않았어요 예전에? 많이 벌었지. 나 이거 투자금을 다 그때 번 거잖아. 아 그래갖고서 웬만큼 맞춰지고 나서 그만한 거 아니야. 토 나올도록 하고 아니 그쪽 그거 해가지고 뭐 등록금까지도 마련했다. 쟤는 2만원 돈으로도 초반에 코르 옛날에는 쟤니 그래도 꽤 그때는 제가 라그를 안 했어요. 코르 초창기에는 2만원 왔다갔다 했을걸 그래도? 아 100개를 못 먹네 지금 손이 안 풀려서 원형을. 어쨌든 뭐 그래도 짐 마가르트 소린 카드 먹었으니까 개꿀. 나 보르세브의 첸한테 뒤졌어. 아 첸한테 죽으셨다고요? 아 쫄자들한테 묶여갖고 아 막 뭐 슬래브한테 안티페인 먹고서 딱 벗어나려고 하는데 한번 흐르륵 하셨네. 어떻게 된 겁니까? 첸 왜 이렇게 안 죽어? 걔 수속이에요 형님. 어 알어 나 그래서 찾아봤어. 얘 몇 대를 때렸는데도 안 뒤져갖고 씨 뒤일 때 됐네 하고선 방심하고 있다가 그래서 내일 그럼 몇 시쯤이 편하세요? 난 9시가 괜찮아. 초밥님은? 아 뭐라고? 다시 말해봐. 몇 시가 편하시냐고요? 나한테나 상관없어. 아침만 아닙니다. 나도 아침만 아니면 돼. 나는 일요일날 출근. 일요일날 5시 반까지 출근이라 그래서 좀 그랬거든. 아니 오늘 뭐가 아주 날 것도 없네. 나 오늘 탄압 파티 갈라 그랬지 카톡에 다 써놨는데. 그거 알았대. 아 뭐 얘기하고서 뭐 저녁 먹는 거야 뭐 어렵지 않고. 난 상관없어. 나도 내일 일 간다고 여자친구한테 거짓말 했거든. 그 불편하면 뭐 오늘 받을 거. 아 디스패 진짜. 아. 왜 거짓말 합니까? 그게 속이 편해서요. 그 말을 못하겠어요. 내가 이르시면은 꼭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 아휴 맞아. 네. 꼭 만나야 걔는 쉬는데 나 좀 나 쉬고 싶어. 그 말을 참아 못하겠어요. 초밥님 그거 왜 추임새 넣으세요. 연애 한 8년 전에 해보신 분이 아 뭐라고요? 연애 세포 다 죽으셨잖아요. 좀 살아나세요 얘. 뭐야 3년밖에 안 됐어. 아 3년이요? 아 3년 됐다. 4년 4년 전에 내 수정이 만났대.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있었잖아. 어때? 몰랐는데? 누구랑 사귀었어? 잠깐 만나는 애 있다잖아. 잠깐 만나는 애. 그건 여자친구 아니지. 여자친구였어 잠깐이지만. 알았어 하긴. 잠깐이지만 오케이.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주 잠깐이지만
잘하지 그러셨어요. 아 후회하고 있어 지금. 후회하고 있어? 어. 어 울지 말고 상고 네 번 들고 밥만 먹고 가신 분 커피 안 먹고. 데리러 갔잖아. 어쩔 수 없지. 데리러 올라갈게 봐야지. 어머님한테 전화 온 것 같구만. 데리러 가래. 아. 데리러 가라고 전화 온 것 같아. 아니 택시비가 한두 푼이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나 원래 거기서 그냥 방까지 있다 가려고 했는데. 전사전 오랜만에 하니까 사람도 많고 좀 할만하네. 많이 안 나온대 근데? 후부가 데리고 왔는데도. 아 오늘 커버처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나 간만에 골프까지 켰는데. 초밥이 때문에 안 나오는 것 같아. 초밥이 자꾸 나 따라댕겨. 예? 저 가만히 있어. 내 카드첩 다 어디 갔어? 아이고. 어디 두신대 형님? 어? 나 보르세브랑 장던이랑. 아 오늘 저 보르세브 잘 안 주긴 안 주더라고요. 2-2차 잡아도. 오늘 기 지금 하나밖에 안 못 먹었습니다. 저 오늘 안식 10개 갔다 왔습니다 형님. 레인저 5개, 길크 5개. 10개는 터나와서 못하겠다. 근데 상고보다는 그게 저는 더 편해요. 상고는 와 한 번 아까 초밥형 옆에서 돌길래 갔는데 진짜 못 돌겠더라고. 아 야 근데 나도 돌기가 싫거든? 돌 데가 없어서 그러고 할 게 없어. 아니 할 거는 많아 솔직히. 요즘 생차 에다가도 더 좋아. 아 그거 내가 혼자 못 깨니까. 에다가면은 요즘 그 상자 보라 뭐냐 황금 상자 나오는 거보다 이그니즘이 주는 상자가 있거든? 이그니즘? 어 걔가 이제 상자를 줘. 생체 무기 상자를. 아 무기 상자? 어 그거 막 몇천 해. 근데 나오면 그냥 다 깐단 말이야 나는. 아 껌먹고 타나 들고 생체에다 들고 고성에다 이렇게 딱 들면 깔끔하겠는데? 어 근데 고성에다는 이제 가끔 가다가 조금 아까워서 쪼를 달고 가는데. 아 거기는 쪼를 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게 좋은데 힘들 때는 그냥 혼자 가는 것도 괜찮아. 저번에 네 번 갔는데 세 개 나와가지고 생체 무기 상자 두 개 나오고 고대 무기 상자 하나 나오고. 어쩔 때는 그 상자 종류별로 생체 무슨 반응 상자도 있거든. 근데 거기서도 카첩 하나 나오고 거기서 뭐 먹어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좋긴 좋더라고. 뭐 서류를 떠나서. 자 서류 먹을 거면 그런 게 많은데 요즘은 가는 길에 서류도 잘 나오고 씨앗도 잘 나오고 열매도 잘 나와서. 사이키 무속으로도 할만하지 않아? 뭐를? 싱싱한 장미는 누가 주냐? 나 해봤는데 내가 몇 번 돌아가. 신장은 애들이 다 전부 다 줘요. 키미도 주고. 아 깨긴 깼어 한 번. 몇 번 줬다가 깨긴 깼는데 아 좀 아 좀 짜증나 돌 때. 세크 깔고 약간 인간형에다가 무속이잖아. 딜 안 박히잖아 잘. 무속이 아니라 속성은 있어. 근데 그냥 무속으로 치는 거지 뭐. 아 그러니까 처음에 무속이다 이제 바꾸는 거 아니야. 처음에 무속인데. 아니 처음에는 화속이야. 맨 처음은. 아니, 기본이 무속이고 그 다음 수속으로 바꾼다는데? 어 난 열자마자 수속인 줄 알았는데. 아 화속인 줄 알았는데. 그냥이 무속이고 그 다음에 수속으로 바꾸고 화속으로 이렇게 바꾼다는데. 아 나도 근데 바꾼 타이밍을 전부 잘 모르겠어. 일단 내가 깼을 때는 소비가 너무 심해. 일단 아, 버티는 것도 힘들고 손 존나 손 많이 가도. 그럼 기둥을 하나 두고 하면 되겠네. 그러면 그냥 잡고 아니면 동의밤이라도 끼면 편할 것 같아. 카드 세팅을 또 바꿔야 돼. 그럼 다더가 약해져가지고. 깨긴 깰 수 있어. 좀 X같아서 그러지. 장돈이 꿀이네 생각보다. 장돈 개꿀이죠. 나 리본도 먹었어. 와 부럽다. 난 못 먹었는데. 나 뭐 잠깐만 나 부정 먹었냐? 성탄절 소울트리도 먹고. 다 드셨는데요? 먹을 거 다 먹는데? 오늘 그러면 타나하고 형님 야식 괜찮으세요? 근데 주말이시니까 장 없으니까? 상관없어. 상관없고?
그렇게 하시죠 뭐. 오늘 한 11시쯤에 일단 타나도 괜찮으시죠 형님? 어제 사람 다 안 모였어요? 이슬이도 안 오고? 어제 디코에 아예 사람 없는데 잠깐 들어왔다가 없어서 나왔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다 안 들어와서 그냥 다 나갔구만. 예. 아 컴퓨터 안 뺐다. 컴퓨터 안 뺐다. 흘렀다. 으아 어디서 교환하는지 모르겠네. 왜 가르쳐줘도 모르겠지? 아 그게 처음엔 모를 수가 있어요. 아, 잘 안 보이니까. 5시 방향이라고요? 정원? 기다려보세요. 자, 하나 가서 봐드릴게. 정원 5시 방향에... 아, 나 워프가 없다. 총알탄 고양이가. 라이브 켜봐요. 라이브야? 시지 하나 왜 이렇게 못하냐? 거긴 지금 12시고 네. 자 설명해 주겠죠. 6시에서 네. 7시랑 6시 사이 있죠. 저쪽에 아, 예지 그쪽 사이 건물이에요. 아 5시 6시 사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5시랑 6시 사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하 담배 좀 사야겠다. 아 허리야. 6시랑 여기 있는 그 건물인가 보네. 아빠 만드시게요? 오늘 아프리카 방송 그 7재련권은 또 3,000만원대네요. 오토매틱은 7재련이 3,000만원이에요? 네. 여긴가? 이거 없다? 사람이 오늘 라그 방송 되게 많구나. 아 여긴가 보다. 트위치는 좀 트위치 2명. 마동석? 마동석? 당장 아, 예, 그쪽 맞아요. 어, 잘 찾아왔네. 여기서 뭘 하고 싶은데요? 그냥 구경하려고. 아, 구경. 아, 담배 사러 가기 싫다. 일루시온 그거예요. 천만 제니짜리가. 아~ 일루시온. 그걸 사서 바꾸는 거죠, 예. 그게 오토마틱 방하고 바르메 티켓 갖고 와서. 와 900개 일루시온 9짜리도 필요해요. 근데 오토매틱은 그만큼 값어치를 해서 현재 제일 좋잖아. 값어치 중에 어, 그게 멀리다. 제일 좋아요. 지금 방송에 아무도 없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고양이 손창고 140. 아따 비싸다 씨. 하나 너무 못해. 오토매틱이 그렇게 좋은가? 갑옷 중에 제일 좋아요. 네. 현존하는 갑옷 중에서 지금 제일 좋아요. 요새 근데 가격 많이 떨어져갖고 와 바르밀 티켓 개당 65,000원씩 하네. 많이 빠졌어요 정말. 10얼마 했다가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네. 그게 왜 반토막 났지? 3분의 1 토막이지. 몇 개월 사이에 10만 후반대에서 쭉 깨끗으로 5만 5천 원? 저번에 며칠 전에 동고랑 다 해서 망자 8개. 망자 왜 이렇게 잘 나왔냐고. 많이 돌았죠 형님. 이거 하고 전사자가 조금 물리는데. 아 그 불굴은 뭐냐. 아 내일 볼 거야? 나 팩인데 성공으로 바꿔야 되냐? 아 그러니까 일단 야식으로 보자고. 1시 넘어서. 아 1시 넘어서? 어 아 그래 그래. 어디서 볼까 그럼?
좀 안 가본 데 가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하거든. 있냐? 어디 있냐? 신천 쪽 가볼까? 잠시. 아, 별로야. 그렇죠, 별로야. 너무 안 간 지 오래돼서. 난 아무 데나 상관없어. 거기 다 죽었어 이제. 아, 아니 라면 먹으러 갈까? 라면 먹으러 가자고? 뭐 라면도 괜찮지 않아? 거기 홍대긴 한데. 별론가? 아, 거기 늦게까지 안 하잖아. 맞다. 3시까지 해. 가는. 아, 그래? 근데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아, 또 원영이 또 글로 넘어오시기 빡세. 아니야, 뭐 상관없어. 상관없대. 너가 대사 좀 가. 가고 싶은데 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그래봐야 서울 하늘인데. 그러면 뭐 아무데나 해. 나 상관없어. 송강구. 강서구 쪽 가는 거 아니 이상은. 수원 오시면. 그니까 잠깐만, 뭐 술을 드실 거야? 술을 안 먹잖아 또 초밥님. 나는 차가 없으면 먹어. 차가 없으면 먹는다고? 어, 나 먹어. 차가 있어 있고 막 그러니까 안 먹는 건 다음에 일각으로. 나 먹어 원래. 아무튼 뭐 괜찮은 거 없나? 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 좀 하고 있어. 뭐가 괜찮을까 지금 머리 짱구 굴리고 있거든. 뭐 안 먹어. 안 먹어 본 거. 아직도 안 먹어 본 게 있어? 아니, 오랜만에 그 형님 건대 양꼬치 어때요? 가고 싶으면 가. 아니 형님 못 먹는 거만 아니면 돼. 도망이 나올라 불러가. 도망이 나올 텐데. 그래도 되겠네 건대 갈 거면. 그러니까 갑자기 나 양꼬치가 생각이 나서. 아, 그래 가자. 양꼬치 괜찮다. 가자 가자. 나도 상관없어. 네? 나 도망이 번호 없어. 도망이는 내가 전화해볼게. 뭐 잘 것 같긴 한데. 걔는 귀차니즘 많이 타는 애라. 건대 꿈은 나올 것 같아. 자기네 근처면은 나오지 않을까? 약속이. 아, 선약 있지 않을까? 네. 잠깐만.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각자 차 타고 갈까? 그러시던가요? 예. 아니 누구 뭐 데려오고 이러면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데릴 거야? 없어. 없으니까 각자 차 타고 가도 되겠네요. 아, 뭐야. 오늘 에스크 코인 주머니 4개 모았고 고급 상자 8개. 지금 자랑하는 거야 지금? 아아 죄송. 아, 망자 11개. 이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이거. 아, 또 그러면 서클릿이나 그런 것도 많이 모아놔야겠다 이제. 다시. 그래도 뭐 뭐야 저기 애들 자카로 좀 땡길 거 아니야. 지금도 조금씩 구하는 건데 연락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즘요. 고단도 많이들 돌아가고. 아, 그래서 가격 너무 싸여서 도구 안 들고 있거든. 아니, 너무 싸지기도 했어요 진짜. 시간의 서클릿이 얼마야. 4차 나오면 또 그것도 있어요. 또 많이 안 사는 게 4차 나오면 4차 뚜껑이 나오니까. 시간의 서클릿 바포. 시간의 서클릿이 재료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또. 지금 시서클 뭐야 매물이 하나도 없네. 도망이 안 된대. 사재기한 거 같은데 누가? 도망이는 안 되고. 이거 이제 60. 돈 벌려면은 매일 1회 돌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죠. 오늘 26일이죠. 이거 시서클 50짜리 있는 거 누가 다 샀나 본데. 50까지 떨어졌어? 60대에서? 56, 60. 개펜을 한번 가볼까? 아, 고성을. 지금 우선 카프라 게이트에서는 매물이 없어요. 아예 100만원짜리 하나 있어요. 시간 재료 마력 300. 마력 사재기 했는지 안 했는지. 네, 팔렸어요 다 오늘 날짜로. 네, 사재기 했네. 오늘 날짜로 다 팔린 거네. 근데 저거는 사재기를 해도 대련 이벤트까지 감안해서 사재기 한 걸 아닐까? 다음 달이죠?
지금 마력 같은 경우는 개당 280인데 280 굉장히 많네요. 다 해도 2000개가 넘겠네. 원석이 무슨 원석이었지? 시간의 원석이었나? 보석원석. 아, 보석원석. 원석은 465, 470, 500 언저리. 470 정도? 서클은 많이 싸져가지고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클. 마지막 누누님 다시 오셨네요. 그때 길갑 한번 여쭤보셨는데 디코만 가능하시면은 길드 가입 가능하세요. 저희 마이크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웬만해서는 마이크 하시는 게 좋죠. 그게 서로를 위해서 편해. 커뮤니티 시동 한 탄만 더 땡기고 남이 사갖고 와야지. 어? 아, 이거. 홍차 원념이다. 냠냠. 오늘 템 좀 팔리면은 구템패 다 사겠는데? 나 왜 템이 안 팔리네. 아, 근데 템 진짜 안 팔려요. 저 며칠 올려놔야지 한 개씩 팔리던데. 템 진짜 안 팔려. 요즘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그냥 안식 가갖고 A급 코인 팔고 그게 오히려 잘 팔려. 신덕 만들어서 신덕 조금 팔고 좀 올려봤는데 바다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바다신 좀 알아볼까? 바다신 괜찮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도 너무 오래전이라. 근데 바다신 좀 지금은 무슨 마모... 캐릭을 해도 다 잡을 것 같아. 다 잡을 것 같아. 나도 기공을 해도 되고 방스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걔 기억이 걔가 좀 아파. 근데 원킬 날라나? 아 원킬 안 나겠지. 렉 차이가 좀. 근데 걔가 왜 그러냐면은 물공이 들어갈 때고 마공이 들어갈 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애대로 잡았잖아. 내 기억에 그래. 어 그거 맞아. 어? 나 야 바다신 걔나 600이야. 해야 되잖아. 500이야 500. 600에 팔렸는데? 어 그래? 누구 옆에? 노점에 하나도 없어. 나 500이 팔았어 나는. 메모리 없으니까 팔려 그냥 돌리는. 그러니까 저거 돌리는 게 좋은데 내가 저걸 정확하게 배우질 않아가지고. 바다신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공중요새? 자! 1000원짜리 네. 24시간에 한 캐릭별로 캐시 입장료를 내고 가야 돼요. 네, 낭자래로 바다신의 가오라고 있어요. 그걸 사서 사면은 그 어디야 위치 그 말랑도에서 위치 있는데 거기 가서 말 걸면은 뭐 인던을 열어줘요. 줘요. 보스 청소하라고 캐스트를 주는데 이제 인던을 열어서 그 보스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캐릭당 일주일에 6개? 일주일이었나? 이게 그러니까 쿨이 있는데 한 캐릭 6개를 줘요. 한 캐릭당. 그래서 여러 캐릭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브레스는 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저거 얼마 손이 옛날에 돌던 사람 있는데 귀찮아서 안 돌 거 아니야. 괜히 돌겠어? 괜히 안 돌겠어? 아니야 거의 최근 잠깐 거래량이 최근에 안 됐네. 이렇게 많이 안 사 요즘 사람들 바다신 무기를 옛날 뭐냐 베니싱 거기다 인첸질 할 때나 이제 막 태구련 그런 거 인첸 할 때나 좀 쓰지. 요즘은 인첸 하는 목적이 컴뱃에 마력 달고 뭐 그런 욕조. 그래 컴뱃 때문에. 컴뱃하고 또 뭐 있지? 엑스칼리버. 근데 거기 어차피 스텝 붙이는 거라 그건 A코인 B코인 쓴단 말이야. 아니면 뭐 디스 정도에 쓰겠지. T를 하니까 디스 정도? 그래서 많이 안 쓸 것 같아 이거. 존다워너라 상자. 아 그러면 아 저거는 그러면 일단 고려해야겠다 그럼. 네 형님 존다워너라 상자 이거 쓰면 이거 에드워드 쓰는 건가? 네네네 에드워드 엘리지랑 똑같아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여자냐 남자냐 그 차이예요. 3,500원짜리요? 아 보통 3,500원짜리 있어? 네네 만원짜리인가?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뭐 현은 똑같다고 하는데 스킬트리 한번 바꿀 거면은 테스트할 거면은 만원짜리 한 번 정도는 써도 나쁘지. 그거 해도 양달에 돈이 또 들 거예요 형님. 그것만 쓴다고 스킬트리 바꿔주는 거 아닐 거예요. 네. 뭐가? 아, 그 에드워드. 그거 양달에 바치고 바꾸는 거예요, 형. 스킬 초기하는 거. 써 있어요. 그냥 똑같아요, 형. 현금으로 주고 사는 거랑.
캐시로 사는 것도 같아. 그만큼 들어 양자를. 양자를 그럼 100개 넘게 들어간다고? 아니 한 뭐야 캐시 2만 3만 원이잖아요 맞죠? 어 29,800원에 그렇죠. 양자리가 그만큼 들어가요. 아 그래? 예전에 나도 그거 한번 궁금해서 해봤는데 쓰레기네. 아, 하나 양자레나 사람들이 그거 좀 많이 헷갈려요. 그니까 나도 네. 그냥 똑같아. 양자레 한 뭐 몇 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면은 아 씨 방스가 빠졌구나. 사람들이 뭐 성광막대 이런 거 안 사겠어? 인정? 그래야겠다. 별다 네. 대부분 다 체인지에 돼가지고. 근데 그거 넘어온 다음에 그때 신경 쓰셔도 되지 않을까 형님? 그러니까 그때 하려. 네. 다들 그 소리였는데 근접 물리 팩이 바뀐다고 해서. 아, 또 바뀌잖아. 근데 팩인 살려주고 불굴이라고 또 근접 물리하고 따로 주더만요 유도. 이제 팩이 옵션 자식 바꾸면 난리 나는 그거 바꾸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 그 보상 어떻게 해줄 거야? 안 해줬다가는 반발 존나 심할 거야. 급하게 불굴이라고 만들더만요. 그렇게 나온 거 같아요. 호흡녀님 고통에 빠져볼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가비아님 퀘스트 다 도셨어요? 오늘은 그거 한 거니까 다 돈 거 아니에요? 오늘 뚫었는데? 17층 여기까지 마무리 지셨대요. 토르랑 바람이랑 다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죠. 토카님 교통에 빠져요. 그거 1캐만 도셔도 레버브는 혹시 아 원전이라 다 돈인데 그게 다 워러볼 맞았네. 아 당장 필요하신 게 젠인데 그쵸. 그게 확실히 귀찮은 게 있어요. 1고는 도셨어요? 1고 아직 안 돌았죠. 오늘 이제 3고도 초기화 됐는데 3고도 돌아야 되는데 3고는 제가 캐릭이 어제 다 돌아왔고 그렇게 없고. 자 전 잠깐 리스 좀 하고 편의점 가서 담배 좀 사올게요. 담배가 똑 떨어져서 1고 갔다 와야겠다. 아, 너 저녁 안 먹었.. 아까 그 스파게티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1고랑 슈미츠 드셨어요? 나도 그게 첫끼야. 슈미츠는 뭐예요? 네? 슈미츠는 뭐예요? 슈미츠는.. 자 여러분 저 잠시만 집 앞에 편의점 좀 다녀오겠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아 힘들어. 담배 하나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반지야 이거 그 향기랑 주는 몹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거기서도? 뭐 어떤가요? 그 크라운 라인하고 2차 직업 라인하고 1차 직업 라인하고 따로따로 된다고 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민스나 뭐 첸이나 그런 애들 있죠. 얘들은 망자 향기가 MVP로만 들어오고요. 2-1차 애들, 로나, 뭐 어크 그런 애들은 무조건 드랍으로 하나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먹고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카드첩은 다 랜덤인 거고? 카드첩은 2-2차가 잘 줘요. 2-1차는 카드첩 잘 안 줘요, 걔들은. 그러니까, 나도 오른쪽 E라인에는 잘 안 나왔었는데 저 방송 켰는데 혹시 한 번만 위치 봐주실 수 있나? 어딘데요? 슈미츠가 거기 왜 가셨어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올라가는데 없어요. 아 거기 바로 왼쪽이세요. 왼쪽이 왼쪽.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네, 타고 올라가세요. 오른쪽을 타고 올라가세요. 타고 올라가시라고 길 따라. 네. 뭐 고성에다 가는 거예요? 슈미츠, 슈미츠 왼쪽이요. 거기 왼콽. 이거 고성에다, 고성에다잖아요. 이거. 아 여기가 고성에다인가? 여기. 하세요. NPC 나올 거예요. 네. 오. 이거 방스 안 쓰시죠? 다 드실 거야. 방스 있어. 이거 크림즌 오로가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못 잡을 텐데 크림즌 오로. 무자본 유저. 크림즌 오로. 아니 그냥 무자본 유저시잖아요. 이거. 고성에다 아, 그래도 저기... 그거 그 사각불 띄우고서도 못 잡으려나? 힘들걸요? 크림즌 몇 다요? 모르죠? 여기서는 안 해봤어요. 아씨 오케이 일단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그... 한다고 손해볼 거 없으니까. 타락한 뿌리한테 몇 떴어요? 죽었어. 아, 아까 고성 본대요. 아니요 아직 고성 아직 오늘 거 안 돌았어요. 아니 그 돌다 아까 죽으셨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오늘 말고. 근데 그 타프에 얼마 떠셨는지 모르세요? 네 기억 안 나는데. 그 라비에. 아이고 세령님 오셨습니다. 오자마자 또 뭐 이런 거 주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세령님 오랜만입니다. 또 오자마자 이렇게 또. 내가 뭐 볼 거 있다고 갑자기 또 별풍을 또 천 원이나 주십니까? 방금 전사자에서 죽고 와서 속상한데. 아이 고맙습니다. 아 주말 아 꿀주말 잘 보내시는구나. 그쵸 주말 죽음에는 좀 알코올에 촉촉히 젖어야. 근데 벌써 오셨다고요? 아 아 출근이셔서 아 저도 뭐 주말에도 뭐 출근할 때가 많으니까 어떤 기분인지는 알겠습니다. 남들 놀 때 나도 놀아야 되는데. 저도 잠깐만 내려가자. 어쩔 수 없죠. 지금 이제 원념이 이제 확정으로 뭔가 바뀔 것 같아서 그때쯤이면은 랜덤이어도 아 저는 그때 당시 라그를 안 하고 있어서. 김세령님이 딜은 전혀 그렇지 않군요. 그렇죠, 예. 워낙 딜이 많이 풀렸으니까 아무래도. 아 왜 이렇게 손목이 아프지? 잠시만요. 아라방한테 물어볼까? 어디 가신 거예요?
그 어디를 보는데? 예. 아 감사합니다 세령님. 또 방송에서 또 뵐게요. 나 뭔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네 얘기하세요. 엠비씨 나오면은 마클릭 하세요. 마클릭 하면서 엔터. 아 형님. 아 왜 자꾸 따라와. 아 왜 자꾸 마주치. 아 남자 마주치면 좀 그런데. 아, 내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 초아이가 자꾸 먼저 앞에서 뺏어가.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자꾸 약화된 필리밖에 안 나오잖아. 10시 반인데 약화된 필리 그거밖에 안 나와요. 월광이 걔는 이제 또 파이트 꽂으러 오고 이슬이 안 오나? 놀러 나갔나? 근데 도망이한테 전화했는데 도망이 뭐 한대? 안 돼. 그냥 안 된대? 그럼 구대기 조심하세요 나오는 거. 어, 오른쪽 예, NPC 클릭하세요. 거기 앞에 구더기 죽이세요. 오른쪽 위로 올라 올라. 야 NPC 다 해도 되나? 라그 인던 지금 과외 라그. 중이구나. 예, 빨리 클릭하세요. 빨리 버프 있을 때 최대한 빠르게 이동하는 게 좋아요. 클릭하시고 엔터. 위로 올라가세요. 잡으시고 누워있는 거에는 구덕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제가 봤을 때 인더는 도시기 전에 영상 같은 거 한 번씩 보고 도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그렇고 그냥 막 해보는 것보다 공략 영상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 공략을 먼저 보고 하는 게 본인이 재밌을 것 같아요. 껌이 몇 분 남았냐? 8분? 8분이면은 아래로 내려와. 애매한데 생이 다 가깝는데.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붙으세요. 돌아와서. 네, 글로 붙으세요. 위로. 아니요, 그 벽에 붙어서 위로. 내려오세요. 소리 좀 줄여놓고. 거기에서 벽 쪽으로. 올라가서 정리 좀 해야겠다.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오우씨. 아니야 왼쪽이. 오우 무서워.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화질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아 디스펜 맞다.
비공 맞고 살았는데. 아, 빠큐불. 네, 티아이씨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리아이요? 또 오셨네요. 티아이씨님이 혹시 성진카 안 쓰시는 거 있으신가요? 성진카요? 아, 성진카가 없습니다.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좀 잡고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만 보니까 화석성인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성진카 화진카도 괜찮거든요. 마그마 링에서만 잠깐 뭐 컨버터를 먹고 사용하시고 그 전에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화진카를 굳이 고재련까지 할 필요는 없고 무자본 하시는 분들이 한 7 정도 해놓고 사용하시는지 그 정도 딱 쓰고 버려도 될 만한 무기라서 너무 고재련은 아까우니까. 고재련 하면 나중에 뭐 재련권으로 바꿔도 되긴 하는데. 자, 껌 이제 3분 남았고 100개를 못 먹네. 아, 아 야 뭐야. 아, 또 죽었네. 뭔가 집중이 안 되나 보다. 잠깐만요, 한번 봐드릴게요. 아, 그러려고요. 뭐 제가 써도 되고 뭐 팔아도 되기 때문에. 금강으로 바꿀까 그냥 띄우는 거. 아, 그것도 나쁘지 않고. 진홍 무기가 진홍 무기 진홍 무기 진홍 무기. 아, 근데 성공으로 하면은 성공이 확실히 딜이 더 좋아질 거라 패기보다. 이게 투구에 좀 딜 올려줄 만한 카드가 있으면은 그냥 금강작 쓰면 되는데 딜 올려줄 만한 카드가 원거리가 쓸만한 게 없으니까. 아, 나 좀 진홍이 몇 개 있어가지고 카타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카타르가 없네. 카타르 비싸게 팝니다. 어, 아쉽지만 없네요. 저 한번 봤는데. 아, 3분 남았는데. 전사자. 그거는 하지 마, 필요 없으시고요. 거기서 휘장 만드는 거예요, 휘장. 나... 이거 휘장은 네. 뭐에 쓰는 거예요? 방비요. 지금 현존 최고 악세예요. 거기에 옵션 띄우는 거, 옵션 띄우는 가격이 억 단위로 들어가요. 어, 패널 카드. 티아이 신님이 위상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또 앞에서 회식이라. 의상이요? 잠깐만요. 소비예요, 소비.
그거 보지 마시고 전전 파괴 하시지 마시 전전 파괴 하시고 새로 입장 준비하세요. 자, 의상은 전 네, 인비집을 끼고 있고요. 길컷 2. 여기는 이제 원. 깜빡이는 불꽃 눈. 명궁자. 브레마스터 길컷 2. 옵션은 저기에서 보시면 되세요. 낫. 이불의 큰 낫. 요것도 길컷 2.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뭐 어떤 옵션이 붙어야지 자, 롤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길컷 1 셋을 끼고요. 기공이나 크임은 이렇게 길컷 2 셋을 낍니다. 오염된 마력을 여기서 쓰는 거였구나. 네, 그것 때문에 비싼 거예요. 뭐 신발 만드는 데도 필요해요. 신발도 오염 오마가 들어가고 여기에도 오마가 들어가고. 방사 안 먹고 할 거니까 잠깐 살살 해야지. 아, 안 아프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불공영님 오신 건가? 사색 카제님. 아, 일 다 끝내고 오셨네. 바쁘어갖고 좀 못 온다고. 뭐가 비싼 거지? 네? 실력이 보통 비싸지 않을까? 실력자하고요.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마공 계열이 다 쓰는 건데 그 중에서도 실력 옵션이 붙어야 되는 거고. 근데 실력 옵션이 대부분 10억이 넘어서 거기에 매물이 없어요. 대부분 20억이요? 네. 많이 떨어졌어 실력. 아 그래도 20억이야 팔리는 거 보니까. 어? 10몇억에 팔리더만. 그래서 확성 아니면은 뭐 그거는 실력 마력짝이 아니지. 아 실력 마력짝이 아니라 그냥 실력 실력만 얘기한 거지 나는. 아이템 베이에서 구매를 해. 5억? 6억?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실력 마력이면 무조건 20억이야. 강인 처음에가 60만 넘었다더만. 아? 강인이. 뭘 잡아야 되는 거야? 몹이요. 몹 다 잡으면 돼요. 처음에 80만 원이요. 그래 돌아다니는 것만요. 고정 저기 애들 말고요. 불빛 야 실력 기장도 처음에 70만 원이었어. 똑같아. 걔네들이 저기 동빈 거니까요. 빵스 드셔야 돼요. 걔네는 어차피 못 죽여요. 하지 마세요. 잡는 거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맵 전체 돌아다니면서 몹 정리해야 돼요. 그럼 자동 이동돼요. 일정수 잡으면. 잡으세요. 100개만 채우고 내려가자. 그냥 100개만 채우고. 아, 방스 쓰셔야겠네. 아파서. 하나만 더 먹자. 하나만. 원냥. 그거 다 돈이에요. 네, 동그란 거는 꼭 드세요. 내려가자. 아유. 이렇게. 자 이번 탐은 99개 사념 60개. 사원형은 아마 7, 8만 원 할 거예요. 6만 원인가. 529개. 아, 하나가 준비해 볼까? 인원이 너무 안 나오는데 근데. 패스해. 이거 안 나오는데. 인원은 그냥 패스해. 그 곱수가 없잖아. 그 뭐하러 해? 이만도 없대. 다음에 하면 되지. 아 맞다. 레인저 이슬이 걸로 해야 되는구나. 나도 이슬이 때 장비 빌려서. 길크는 다 만렙이라서. 아니면 오랜만에 쪼레 파티를 한번 짜볼까? 있는 사람들이 타나 아니어도. 나는 130대밖에 없어. 한번 볼까요? 150대도 있고요. 138짜리도 있구나. 138대 페리가머님도 오랜만에 오셨네. 레이드가즈님도. 어 미스터 둥님도 그냥 혼자 191까지는 키워놓으셨구나. 아 여기 되게 세구나 애들이. 저거 못 잡으면 보스 못 잡겠다. 그거 수월하게 잡으셔야 보스를 잡을 수 있는데. 그냥 기환하세요. 물량 아까워요. 김탁기 얘도 왜 요즘 안 오냐? 기환 옆에다 올려놓으시라니까. 이러면은
78. 기한을 마패 자리에다 놓으세요. 하시마님도 아니구나. 방스를 앞으로 당기시고. 그냥 좀 편하게 그냥 저 편한 대로 할게요 이거는. 네. 그 나비도 거기다 놓으면 잘못하다 눌러서 사냥 중에 기한 넣어. 저 그거요 없어요. 아 그게 마우스 튈 때도 잘못하면 눌려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다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비는 그래서 무조건 맨 사이드 쪽으로. 저는 그래서 나비는 컨트롤 눌러야지만 먹게끔 해요. 나도 어! 이럴 때가 많아서. 그리고 또 위험할 때는 바로 귀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RTE 눌러서 하면 또 왼종이 걸릴 수 있어서 컨트롤 F1이 딱 좋아요. 이게 나중엔 다 그렇게 세팅하실 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세팅하셨어요. 지금 불편하긴 하죠. 생소하고. 네. 그게 편하실 것 같지만 나중에 되면은 다 그렇게 바꿔요. 거기다가 워럭은 특히 또 스킬창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최적화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자 전사자 그만 돌고 생이다 한번 갔다 와야겠다. 아 귀찮다. 원래 그랩 되면은 저기가 수월하게 돌아줘야지 되거든요. 그럼 장비가 지금 많이 안 갖춰져. 아 뭐야? 뭐 죽었어요? 아니 딜이 안 돼갖고서 쫄모한테 딜이 안 돼서 그냥 귀환하라고.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된다고. 크림즌은 안 된다 이거. 제가 오락을 많이 해봐서 대충 보면 알아가지고 일단은 그냥 일고하고 장돈만 열심히 던질 거야. 장돈도 안 돼요. 장돈 안 돼. 장돈 돼요. 안 됩니다. 작게 먹어도 돼야 할 거. 아 그게 또 그 틀린 거잖아. 결성 반지 아, 생기다. 아 인던을 도시전에 영상을 먼저 한번 봐보세요. 깨는 영상 그래야지 좀 수월해요. 그렇죠. 인벤에 근데 영상이 있어? 있으니까 봐 그렇지. 인벤도 그렇고 뭐야 구글에 치면은 되게 많이 나오나? 다 나와 요즘에는. 아 고성, 그래요? 고성 예단은 정보가 좀 없긴 한데 내가 방송으로 보여주면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건. 상관없는데 확실히 본 거랑 안 본 거랑은 차이가 크거든. 나 길을 잘 모르시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어디로 이동하는 거 뭔지 주의할 거 막 그런 것도 다 설명. 저희도 처음에는 다 동영상 보면서 저희가 부딪히면서 다 저기 한 거예요. 저도 욕먹어서 했네요. 그리고 크림진이 솔직히 인던 돌기 그지 같긴 해. 특히나 보성도 암속성이라 존나 그지 같아. 그래서 코르랑 바르미를 꾸적 막 꼬박꼬박 돌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도 단시간 내에 편하게 돈을 수급할 수가 있으니까. 왜 안 들어가죠? 아 됐다. 아니야 1구가 먼저. 1구가 제일 먼저죠. 아 저거 과거일인가? 스트리치는? 네 그런가 보죠? 그쪽 내용은 제가 안 봐가지고 그게 짬뽕 돼 있을 건데 아마. 아 왜 자꾸 첫 판에 다 드라큘라만 나오냐? 안 잡으셔도 된다니까요?
아니 형님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세요? 너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예민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냥 신경 낭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아. 안 해보셨으니까 아니 이거 해보셨어 알겠어 다 대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왼쪽 달리세요 아 내 보시려고? 뭐야? 아 맞다 얘 어지럽하지 빵스 먹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이거 마우스 타겟팅 좀 잘 보이게 할 수 없나? 아 무캐 맞추셨어요? 아니요. 아 1프로 뭔지 하신 거예요? 99파이어 그때 어느 부위 가셨었죠? 어떤 하는 거요? 캐스터 어느 부위 가셨었죠? 아 아머요 아 아머샷 하셨어요? 쉴드가 필요한 거 쉴드는 안 나오네 어 왜 이렇게 비싸냐 캐스터 쉴드랑 쉴드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비싸고 홀도 거의 없고 해가지고 네 땡짜리 내는 게 없어서 아 무슨 막 50만 젠이 100만 젠이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비싸졌어 이거 다 이구누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 영혼의 성분 있어요? 없습니다 김혜프 영혼의 성분 하나 사야겠다 아 말해 왜? 아 겁눈 먹었어요 예? 아니 펫 있잖아요 검윤이 암흑이었냐 뭐였냐 침묵이었냐 암흑이요 거기다 피어레스 박아서 침묵까지 껌 안 먹고 도니까 몇 개 안 나오는구나 탐방하고 계신 거예요? 섀도우 쪽에서 그거 오른쪽에 짠뜸 뽀이즌 걸고 이거요? 네. 네. 일부러 띄워놓고 하시는 거죠? 네, 그냥 쳐놓는 게 상, 그냥 편해가지고 나 이 Q에 무슨, 아 Q에 롤링이었지 그거 안 맞고 가셔도 돼요 엄청 걸고 롤링하고 어? 어 뭐야 아 치독이 없었다 좆됐다 이거 아. 그래서 잡았네 중간에 치동 먹어갖고 아 상자 아무것도 안 줬어 아. 어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네 확실히 근데 크이면 내가 왕크였을 때가 훨씬 더 세구나 당연하지 뭔가 기공으로 크임 쓰기에는 스탯이 안 맞아 나도 검은 눈가리개 하나 먹었어
영원의 선고 두 개 사주세요. 아 검은 터졌어 씨발. 아씨. 아 터질 수도 있죠. 왜 요거 욕 욕을 하십니까? 욕할 수도 있죠. 주먹 아이디 아이디. 아 무섭게. 안 무서워하잖아요. 네? 주먹 아이디 뭐야? 아, 저는 안 무섭죠. 아이디 뭐야 적혀 있는 거? 뭐가 뭐가 되거나? 이것도 하나 뚫어봐라. 아니요 저 이미 없어요 이제. 하나 있길래 한번 뚫어봤는데. 아 갖고 있었어? 나 비밀품 송고 비밀품 송고 어디서 나오냐? 근데 그때 룰렛 했을 때 어딘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 출책으로도 줬었어요. 아 맞아 전에 줬었지 참. 아 뭐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기억이 선량하다. 아 라이터가 왜 안 돼? 자 이제 11시인데 아 뭐요? 아 나 다 나 죽였었네? 한 마리 남은 줄 알았는데. 나 검은 눈박을에게 천만 젠이네. 아 그래요? 어. 저는 무조건 소켓 뚫어야 돼. 뚫으면은 5천만 젠. 어, 남자 뚫어야 돼. 이거 어디서 뚫더라? 거기 캐시 잡아네. 아? 캐시 잡아. 아 캐시 잡이야? 네 피어싱 전문가. 아 더 가자 생일이다. 바로 간다 그러면 뚫으러. 너 25% 확률이었나? 김래모이님 조청에 빠져볼까요? 어닌스제로 코파님 조청에 빠져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멀리 있어요. 이거 볼거 하나 더 팔긴 팔아야 되는데 아. 근데 얘네 이렇게 짱구해 있어. 방도. 디텍팅 스태프는 누가 쓰는 거야? 워럭이구나. 어 갔다 왔나? 아 갔다 왔구나. 이게 그러면 요 캐릭 갔다 왔나? 이 캐릭이 안 갔다 왔구나. 어? 난 뚫렸어. 아유 축하드립니다. 돈 버셨네 형님. 고마워 줘봐봐. 초밥이를 제물로 내게 성공한 것 같아. 그게 뚫린 게 25%였네 20%였나? 써있는 걸론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던데. 왜 이렇게 안 열리냐? 그래서 그 왔다 와리가리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그 공간에 그 오른쪽부터 쭉 훑고 지나오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그 위치에서 거의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다 끝나요. 저기. 아 손목 아파. 아. 어? 오른
오른쪽은 다 된 거 아닌가? 오른쪽은 그 통로 끝나면 없어요. 방에는 그래. 안 나와요. 다 돌았는데? 여기에서 위로 살짝 올라와서 없으면 내려오시고 거기 위엔 없어요. 내려오세요. 자 버프로 다 먹자. 네, 올라가실 필요 없고 아래 잠깐 내려와 보시고 위로 가시고 위로 가세요. 네, 더 이상 안 가셔도 되고 왼쪽 아래 내려오시고 방금 다 잡았죠. 왼쪽 내려가시고 아래 내려오시고 네. 네, 됐네요. 아, 2층 이것도 너무 어? 오래 잡아야 되는 거 같아. 왜 크레가 딸리지? 아, 볼크 바꿨지. 어떤 데 뽑아봐. 에? 나 떴어 나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이 영광을 뽑았는데 돌리는데 재물이었네. 재물했지 뭐. 수박님이 앞에서 어그로 끌어줘서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거 잘합니다. 제 앞길에도 꽃길 좀 뿌려주세요. 아 수박 욕할 뻔했다. 아 이게 욕먹을 정도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웃자고 하지 않게. 되게 쌀벌하시네요. 아이 쌀벌하네. 우악골은 더 쌀벌해요. 아 그긴 하죠. 역시 탑분은 뭐 그렇긴 하죠. 탑분은 크림으로 녹이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역시 상성이. 오씨야. 아 얘도 껌 없는데. 오늘은 망토 하나도 못 먹었다. 나는 슈미츠는 오늘 다 패스인데. 어? 오 칼리츠 버거 기사단 카드도 하나 나왔네. 1600인가 1400인가 그럴걸? 싸네. 많이 떨어졌어. 어서오세요. 아니 먹은 게 어디야? 100기가 한 3000 정도 하고 100기를 먹어야 되는구나. 누구 오셨지? 아 불공이 오셨구나. 그 칼리츠버가 낙템되면서 떨어진 거지? 네 그죠. 원래 오마가 100개 들어가는 건데 많이 쓰지를 않고 요즘 또 그러니까 100개 카드 조합을 잘 안 쓰니까 요즘에 5배자가 나와서. 근데 아직 그 조합을 또 쓰는 사람은 또 쓰긴 쓰더라고요. 방패끼는 100기. 근데 그때는 이제 5배자가 막 6억이만 넘어갔던 시절에. 뭐야 사악한 기운 벌써 했어. 그거야 그거 랜덤이에요. 그래서 첫타 한 마리 잡고 뜰 때도 있어요. 2468님 교청에 빠져볼까요?
거기 워프 해드린데 중앙 쪽으로 이동하시면은 네, 다리 건너서 아래쪽으로 도셔야 되거든요. 아래쪽으로 해서 중앙 쪽으로 가는 일자로 중앙 쪽으로 이동하시면 게이트웨이 있거든요. 거기 통과하셔서 그 맵 들어가시면 오우씨 5시 깜짝이야. 방향으로 5시 방향 게이트웨이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거기가 흔히 말하는 무명 사냥터거든요. 갔다매 전사자 까지 끼고 됐어. 야 빡세네. 인챈트 포이즌. 어? 사악한 경제 벌써 나왔네. 어 왜 이렇게 데미지가 왜 안 나와? 잠 피냐? 왜 이렇게 안 잡히지? 아 데미지 왜 이래? 야 껌 안 먹으니까 아무것도 안 주는구나. 요즘 진짜 껌은 너무 아무것도 안 나와. 어 상장 하나도 안 나오네. 껌 없다고. 근데 데미지가 왜 이거밖에 안 나왔지? 왜? 검선이 안 들어왔나? 원래 한 세 방 네 방 내지 죽어야 되거든요. 화금 아이어 사용하셨으면 좀 더 좋을 거예요. 희한하네. 어쨌든 뭐 잡았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못 잡으면 썩 나가서 이거. 스위치가 딜레이가 엄청 길구나. 280만 밖에 데미지가 안 된다고? 뭐가? 아 초밥이 왜 자꾸 내 앞에서 왜 나랑 자꾸 똑같은 루트 타? 아 생에다에서 데미지가 너무 안 나와서요. 방금 죽을 뻔했거든요. 아니 형 아이디 뭐예요? 나 들어왔어 벌써. 아 그래요? 나 버프 받으려고선 대기시켜놓고선 잠깐 말하겠다 다시 왔어. 아 자꾸 따라다니니까 형님. 나 원형 불공형 색밖에 없는데 월광 이빨 때 이빨 아 월광 장비 좋지 않아? 슈라라 아예 박히질 않아. 염석이라 그냥 빨대일 뿐이야. 아 너 아, 진짜 개빨대네. 나도 와서 숨만 쉬어도 되지? 사이킥 날리세요. 아니 워록 할 건데 갑자기 아 랩도 안 되시잖아요. 아 그것도 맞네. 컴퓨터로 한번 잡으면 돼. 아 맞네. 아 왜 아침에 했을 때 얘기를 왜 또 하게 만드세요 얘? 지금 키우는 워럭 몇 랩인데? 아니요 옛날 했던 거 다 75와 5개인가 있잖아. 아 맞다 9만 랩이라고 했지? 네. 쪼랩이네. 쪼랩인데?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 소소 자체 그거 되면은 소소 다시 할 거면서 소소 안 한대요. 하고 소소하면은 양도하라니까 그것도 안 쓰더라고요. 그건 또 어 왜 근데 소소 업데이트 되려니까 지금 워록 하려고 해?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 나 원래 워록 유저였고 한창 짜증날 때 그만 듣어요. 그때 워록에 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양간 룬나에서 창 들어도 되죠? 11렙 사연터 아, 어디에요? 110은 창을 들어? 아니죠 카세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나 룬나? 네 창 네, 드셔도 되세요. 길만 나오면 뭐 어때요? 야 그 사이킥 쿨을 안 줄여준다 그래서 아 사이킥 쿨이 안 줄어든다고? 네 들만 세지고 이제 쿨이 안 자 여기까지 이제 배고파갖고 방송은 마무리 줘야겠다. 에? 쓰러지는 템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이제 무기에